구랭인가? 그러면 다섯 파플만 붙이면 되네. 한국 수업에 살까? 일본 수업에 살까? 한국 수업은 한국 수업대로 좀 빡센 감이 있긴 한데 일본 수업은 또 이제 좀 순수한 맛이 있고. 한국 수업해? 일본 수업은 좀 생존자 저기 살인마들이 못하긴 하는데 오늘도 못할라나? 왔다갔다 하자고. 그럽시다. 일단 지금 12시 조금 넘었으니까 한국 수업을 지금 하고 새벽에 일본 수업을 가자. 새벽 살인마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휴가 너무 빨리 걸리고. 그래서 새벽에는 일본으로 건너가는 걸로 할게요. 지금 사람 많을 때는 한국 수업 해도 괜찮겠지? 이상해. 1수업에 생존큐 잘 안걸린다고? 어 안걸리긴 하는데 한국수업 너무 잘 걸리 이상하게. 15, 16랭들이 무슨 밥풀 3개짜리 퍽에다가 이상한 것들만 해대는데 이거 너무 수상하고요. 네모 고르고는 군단이요? 생존자가 고랭이네요. 딱 다섯 밥풀만 붙이면 보랭이겠네. 고우 보랭 고우. 두끼 살기. 나 근데 왜 생존자 미션은 안 나옴? 75. 어? 생존자 미션은 왜 안 나와? K살인마 16랭 3만생이라고. 그러니까 16랭인데 뭔 덕구로 그것도 3만생을 해가지고 개자라고 막. 새벽에 하는데 뭔 놈의 복귀 유저밖에 없어? 너무 수상하고. 팽민이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뭔 놈의 복귀 유저 너무 많아. 팽님 미션 갈면 나오잖아요. 후드 불구를 뺄까? 불구를 이렇게 하, 이득 본 적이 없는데 칼지에 시계가 딱 팽민이가 딱 시계가 나오면 딱인디. 시계가 없네. 시계만 나오면 딱 좋을텐데. 형 나 오늘 네바대 처음 사서 올킬 해봐. 쌍송 방송으로 예스팜 그 고양이 2레벨 고양이를 낄까? 근데 이거 전승하긴 해야된다. 고양이 있나? 1레벨짜리 있네. 고양이 낄까요 그냥? 불굴 빼고. 불굴은 잘 써본 적이 없긴 해. 고양이 껴도 잘 안 본다고. 그렇지. 또 가끔 보기 때문에. 전승도 해야 되는데. 이건 뭐지? 덫이랑 토템이 있으면 알람을 준다고? 덫구나. 그러면 좋겠다잉. 미션 개못하기 뭐야. 어? 이거 봐 큐 더럽게 안 걸리죠? 어제는 금방 걸렸거든. 2분 안에 분명히. 아직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되셨나? 어? 어제는 비슷한 냉인데 살인마들이 없어. 토끼 모자로. 토끼 모자. 불굴해. 그래도 할 수 있어. 불굴해. 브랜뉴 간다. 똥상자로 브랜뉴 하나 쓰고 간다. 대나막 이타신 생존. 방종 전까지 한 번에 한 판에 갈고리 다섯 번 구출. 오와 후레쉬로 살인마 실명 세 번. 아 이거 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 판에 다섯 번이나 어때? 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쪼신 거 아니에요? 두 번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명 두 번에
한 세네 번 구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안전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보여드리죠 그래도. 간단하니까. 아 챌린지 선택 안 했네. 가자 얘들아. 승일이 158 158시간 유비네 이 친구. 내가 캐리해 줘야겠구만. 가자고 레디해. 생존자는 다 다른 캐릭만 걸리냐고? 아니요 지금 다 똑같이 똑같은 애를 맞출 수도 있어요. 똑같이 생기게 할 수도 있어. 호행 1시간 안에 개구 탈출. 오케이 개구 탈출은 쉽지. 웬일로 생존자냐? 살인마는 일단 지금 빨랭까지 찍었기 때문에 생존자를 이제 빨리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뭐 살인마 1랭 가도 되긴 하는데 약간 좀 쉬는 타이밍이지. 조금씩 하고 살인마는. 살인마 시즌 모드 받았다고? 뭔 소리야. 어제도 살인마 많이 했는데 오늘 3랭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어저께 버그 걸려가지고. 어제 버그 걸렸잖아 그치? 어제 원래 3랭 찍으려고 했는데 이상 튕겨가지고 밥풀 두 개 날라가고. 살인마 이미 정점이라고? 아니요 제 한계를 스스로 저기 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아직입니다. 형 대바대는 한섭인데도 한글이 안 써져? 안 써져. 한글 채팅 안 될걸? 그거 하는 사람 있던데 그걸 뭐야 붙여넣기 하는 거야? 안 오지. 돌린다. 브랜뉴 한다. 아 실패. 씨 두 개 중에 하나만 성공. 까비 역 얼마 안 늘어거든. 그치? 근데 왜 뻥튀기 안 됐죠? 원래 브랜뉴는 뻥튀기 안 되나? 야 매크로 아냐? 한인마 뭐하냐? 아무것도 안 해. 가운데 올만한데. 어, 상자 먹을게요. 저쪽에 창문에 뭐 보였는데, 하얀색? 잘못 봤나? 식구 아니야? 개구 미션까지 성공한다, 이거. 매크로야? 지금 몇 시죠? 매크로 나올 시간 아닌데. 근데 지금 두근두근 가운데 두근두근 소리도 안 나고 한 대도 안 맞을 리가 없는데. 이 시간부터 매크로를 해. 이 사람 뛰어가는 게? 매크로 이득 아니냐고? 노잼이잖아. 어차피 매크로 아니어도 나는 밥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인데 걔 노잼이잖아. 매크로네. 아니 어떤 놈이 지금 12시부터 매크로를 돌리나. 새벽 5시 6시도 아니고. 어? 걔 노잼 만드나. 빨리 돌리고 나가자. 어디있어 살인마. 추가 메시지를 등록해보세요. 낮에도 매크로가 있어? 그래요? 발적인 점수 최대에 가고 협력 점수까지 먹은 다음에 살인마 찾아가지고 가면 되겠다. 인사한거지 뭐.
네크로를 안 막나봐. 그냥 벤을 먹여야 되는데 안 막으니까 새벽에 맨날 있지. 하지만 어디서 얼굴이나 보고 가자. 어딨어 이 너. 이상하다. 두근두근 소리도 안 나는데. 종군가? 종군가 봐. 왜냐면 두근두근 소리는 나야 되는데 서 있으면. 여기서 소리 난다. 여기가 있나 보네. 여기 정군의 매크로의 기지의 정군. 근데 평타를 안 치는 그런 놈이네. 이런 놈은 손가락질 해야 됩니다. 녀석. 대바대를 망치는 녀석이죠. 잠순가 그냥. 근데 그 매크로는 평타질을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엔 공부 매크로 만나면 샤 할인마 얼굴 못 보고 가서 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가자.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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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근데 솔직히 이걸로 개구 미션 하면 좀 그렇지. 속보이지. 나갈게 그냥. 문 어딘데 근데? 게임 켜놓고 급동 왔다가 큐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매크로라고 하면 평타를 보통 치긴 하는데. 에드온을 뭐 들었나? 퍽을 뭐 들었나? 에드온을 뭐 들었나 보면 될 듯? 잠시일 수도 있어. 하지만 자리비움도 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신고당해. 응 신고당해. 오우. 매크로가 있는 이유는 돈을 모으기 힘들어서 그렇지. 정원 땅 매칭해 놓고 잠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런가? 잠자러 갔나? 12시인데? 아씨 밥풀 안 붙었어. 아 내 브랜뉴만 날라갔잖아. 여러분들 아니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내 생각에는 잘 됐으면 봐봐. 좋겠다. 이 매크로요. 이것도 안 넣었는데. 에드온도 없는데. 아이씨, 그러니까 패스. 잠인가? 묻고 협력. 나도 그런 적 있어요. 나도 한번 살인마로 했는데 발전기 두 개 돌아간 적 있어. 알트탭으로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시작된 거야. 근데 소리를 좀 줄여놨었거든. 그런 걸 수도 있어. 사실 그냥 저거 평타질도 없고 그냥 전기도 안 하면은 점수도 안 주잖아. 왜냐면 저 16랭이면 잘 안 걸릴 거야 살인마가. 그쵸? 내가 살인마할 때도 16랭은 잘 안 걸리고 이제 한 12랭, 13대니까 잘 걸리더라고. 보면 디폴트 스페이스바 대신 2키 쓰던데 2키가 반응 속도 빨라서 그래요? 아 저요? 저도 2키 써요. 왜냐면 나는 스페이스바를 쓰니까 갈고리에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 왜냐면 리얼포스 키보드인데요 이상하게 스페이스바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2키로 바꿨어요. 누르는 것도 좀 힘들고 연타하니까 좀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2키로 바꿨어. 바꾼 사람 많더라고. 자랑이냐고 광고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38만원짜리 키보드인데 키감이 좋긴 하지만 스페이스바는 좀 느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2키로 바꿨습니다. 게임용은 아니야 이게. 이게 보드롬 봐봐. 약간 초콜릿이 약간 부러지는 느낌? 부드러운 초콜릿이. 근데 이 스페이스바가 느려. 키보드 뒷광고인가요? 키감은 좋은데 게임용은 아니야. 게임용 그게 좋지. 그게 뭐냐
게임용으로 좋은 키보드 뭐 있어? 갈축 커세요? 아, 나 이거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거 뭐냐? 이거 적축인가? 소리가 너무 커 이건. 총원량님 일반이던 대부분이 10만원이나 5만원 이하 키보드 사용할텐데 그거보다 좋은 키보드 쓰면서 구리다니요. 아니 구리가 게임용으로. 이게 차라리 게임용 좋은데 이건 소리가 너무 커요. 마이크에 다 들어감. 시끄러운거 좋아하시면 키감 다 다르거든. 적축이 원래 소음 적은건데도 크더라고. 그리고 키보드 여러분들 싼거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은 키보드 저보다 비싼 거 많이 쓰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작년에 구입한 거고 나도 싸구려 썼었어. 근데 의외로 키보드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 키보드는 옛날에 그 삼성 8000원짜리인가 9000원짜리 기본 키보드가 좋았는데 하얀 색깔. 멤브레인? 큐셋? 야 매칭 왜 이렇게 안 걸려? 엄청 안 걸리네 이거. 저 12,000원짜리 키보드 쓰는데 내구도가 정말 좋아요. 새벽 2시까지 기다리고 2시부터는 잘 걸리던데. 생존자가 너무 많아 지금. 씨 다 죽어야 돼 생존자. 씨 생존자 녀석들이 너무 많아. 씨 점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항목이 뭐지? 3클이네요. 3클. 아, 2클. 형 올킬 해도 되죠? 그런데 뭐 시청자야? 님이세요? 야 임마! 너 직철을 직철 안 되지. 저거 가지 마라. 형 근데 전에 쓰던 로지텍 방수 키보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그거 있어요. 그거는 너무 안 눌리더라고. 네모 장관이 되게 좋아해요. 금방 빨아 쓸 수 있다고. 한도 더럽게 쓰니까. 살인마도 정확하지 마. 노잼이야. 선생님 이따 챔스 결승 하는데 혹시 보시나요? 챔스 결승 몇 시죠? 4시 반? 민인이랑 누구냐? 어? 미친 스피릿. 와씨 스피릿 직접 선 넘네. 아 뭐야 왜 안 쓰는 능력. 아 벌써 이거니. 출발했죠? 맞아 들어가냐고? 아 원래 능력 쓰면은 다시 백 영무빙하면 쫓기가 힘들더라고. 발자국도 그대로고. 날카로운 광탈가. 광탈이라니. 여긴 한국 섭이야. 믿는다 생존자들. 능력서도 온 거라고? 그러네. 능력서서 온 거라 능력이 없었는데. 아깝게 하려고 일부러 죽으신 거죠? 오케이 좋았고. 누가 맞은 거죠? 근데 치료부터 합시다. 아씨. 아씨 터널리. 에이씨 에이씨 즉적하시.
살찐다. 직접면 죽어야지. 원량님, 이번에 바쁠 어림도 없습니다. 어떠함? 바로 돌리고. 개못하기 성공. 이거 개못한 게 아니지. 직전대 죽어야지 그럼 뭐. 어떡하나. 아, 키키엔 미션 성공인 거냐고 키키엔. 미션 성공인 건가? 적용 맞긴 하냐고? 모르겠어. 아까 누가 자기가 물길에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적용이든 말든 어차피 직처였어. 모르는 애가 직처였어도 죽었을 거야. 적용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히든 미션 실패. 할인마한테 직처. 적용이든 아니든 어차피 직처면은 이렇게 걸리면 죽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죽이면 3명 남아서 극간의 이득이거든. 스피릿은 빨랭 생존마들도 혀를 내두르는 극악의 조합으로 3명 남으면 발적이 유명합니다. 뭐 하나 돌았어도 완전 유리하지 살인마가. 자 스피릿 즉처 만나? 은이 다음 판에 만나는 건 요비식구입니다. 요비식구. 항상 놓치시는데 스피릿이 스킬 쓰면 스산한 소리가 납니다. 형님 사플 그래. 그래서 아까 그 역으로 도망간 거 아니야. 판자로 딱 도망가려고 했는데 맞은 거지. 거길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걸린 거고. 매번 척가골이 걸리는 애가 왜 나냐고? 이게 살인마를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못하는 애가 도망가는 게 보여. 잘하는 애는 도망갈 때도 좀 안 보이게 도망가거든. 살인마 오는 거 보고. 근데 못하는 애는 티나게 도망가. 보이게 도망간다고 할까? 못해서 걸리는 게 아닌가. 못한다는 거 인정이냐고? 아, 나 생존자 못하지 뭐. 못하는 애가 토끼 귀를 끼면 죽어야지. 클로넷으로 숨어 다니자고. 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하신다는 건가요? 심내기 못하는 거 아니냐고? 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해도 여기까지 전 밥을 무조건 붙습니다. 개 못해도 발전기 하나에 한 명만 구해도 그냥 여기까지 무조건 올라.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어요. 못해도 어디까지 오르냐? 솔직히 발전기 하나에 한 명 구하는 거 정도는 못해도 할 수 있잖아. 그쵸? 발전기 하나 반 정도에 구하기 한 번 등 한 번 두드려주면 밥풀 무조건부터. 8랭까지는 보랭부터는 그렇게 안 오를 것 같은데 모르겠어. 8랭까지는 그렇게 올라? 아 그래? 왜 랭크 떨어졌냐고. 즉처당했습니다. 어? 풀 수 있다. 아 열받아. 열쇠 껴버려. 시건방진 녀석들이 말이야. 브랜뉴다. 다시 한번 간다. 브랜뉴. 한국 콘솔. 플스, 엑박, 스위치 가능합니다. 생존자 일본 숲에서 올린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할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서버는 살인마들이 잘하고 일본 서버는 생존자들이 못해. 살인마도 못하는데. 그래서 일본 서버는 너무 노잼 경기 많이 나오긴 해요. 신기한 경기도 많이 나오는데 섞어서 하려고. 이 점수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내가 점수를 한국 서버이니까 잘 올릴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서버 더 많이 죽었어요 어제. 죽든 말든 어차피 바풀은 붙어. 근데 어제 죽기는 한국 서버에서 더 많이 죽었어. 근데 이제 한국 서버는 살인마 때문에 죽거나 내가 우리 편을 죽인다면 일본 서버는 일본 서버 애들 때문에 죽어. 안 돌려. 절대 안 돌려. 발전기를 돌리질 않아. 근데 살인마도 못해.
그래서 뭐 경기가 좀 특이한 경기가 많고 섞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점수대가 아직 이래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매칭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그래도 이게 좀 빠른 편이에요. 거기는 생존자 진짜 많은가 봐. 매칭도 길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살인마랑은 전혀 다릅니다. 코미디 전문 채널 1섭 킬러들의 살인마는 확실히 일본 섭이 진짜 쉽거든요. 근데 생존자는 일본 섭이 더 어렵거나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한국 섭이 살인마를 잘하더라. 15-16렘이 너무 잘하던데. 너무 이상했어. 16렘이 사만생이지 않나 씨. 오늘 보면 알겠지 뭐. 15-16렘이 너무 잘해.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가끔 보면 브랜뉴. 네. 브랜뉴 한번 성공 극심한 손해고. 한번 성공하면 그냥 돌린 거랑 뭔 차이요? 아 뭐야 아씨 아 깜짝이야 씨. 아씨 언제 왔어 또. 아 또 왜 나야 그리고. 어 저기 세 명이 됐는데 왜 나 맨날 나야. 놀래라. 거울 식구는 아니고 일단 아직 몰라. 일단 1레벨이라 두근두근 소리가 안 난 거고, 내가 먼저 걸린 건 쟤네들은 사이드에 돌렸고 나는 좀 더 중앙 쪽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살인마 입장에서 중앙 발전기를 먼저 보면서 올 수밖에 없고 돌리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왔겠지. 당연히 죽는 결과야. 아 근데 너무 깜짝. 언제 왔냐 씨. 고양이 있어야겠다 씨. 불굴 빼고 고양이 끼어 씨. 맨날 첫거리야 씨. 게다가 아우지야 씨. 이게 진정한 사막 레이스. 거의 월드 챔프급인데 이 연속 순삭이라니. 아직 안 끝났어. 부활을 오잖아. 집이 없다. 형 이거 처음으로 죽으면 개모택 미션 성공 누르자. 기다려봐 임마. 아씨 아 왜 아씨 나네 또. 그래 터널링 해야지. 팽브리트 발동시켜야 돼. 어디서 봤나. 식구한테 뒷목 잡혀서 야 이거 대접이야? 내가 더 빨라요. 왜냐면 저 녀석 1레벨이잖아요 그쵸? 제가 더 빠릅니다. 형님 개모타기 미션 건 사람입니다. 완료 눌러도 되겠습니까? 허접한 녀석 어떻게 운 좋아서 날 목덜미를 잡았나 본데. 근데 왜 안 맞고 바로 어깨 행인가요? 근데 칼집 빠졌어. 빠져. 얘들아 돌려. 형이 어그로 잘 끌어지 않았냐? 야 근데 여기를 돌리네. 야 근데 저 녀석 그건가 본데. 진짜 거울 식구인가 본데요. 왜냐면 지금 충분히 빨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2렙 됐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안 된 거 보니까 이거 거울 식구야. 이거 한국산 K 한국산은 메이커 살인마밖에 안 나온다. 봐봐 충분히 빨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빠는 거 보니까 거울 식구는 뭐냐면 원래 저 살인마는 3단계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스토킹하면 1단계는 두근두근 소리가 안 들리는 대신 느리고, 2단계는 속도 빨라지고 평범한 살인마고, 3단계는 한 번 때리면 바로 지렁이 되는 단계별로 약간 초사이언처럼 그게 있는데 1단계로만 하는 그런 살인마예요. 대신 부족한 이속은 거미퍽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1단계 대신 오라가 보여요. 애들 오로라가 근처에 36m 안에 벽 너머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 지금 캠핑하고 있지. 왜냐 지금 방 걸었잖아. 내 오라가 보일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구하러 가면 안 돼. 여기서 캠핑하고 있을까. 두근두근 소리 안 들리니까 100%예요 게임 소리 뭐야 방금? 어? 어떻게 살았지 쟤? 연자단 성공인가? 그냥 멀리 가서 발전기나 돌리는 게. 일단 지금 저 이픽이 쫓기고 있는데요? 그럼 돌리자. 연자단 했나봐. 지금 이픽이 걸리면 안 됩니다. 이픽이 걸리면은 거미퍽 발동돼서 3접접하면은 그거예요. 이속 15% 빨라져요. 일부러 잡고 놓치고 잡고 놓치고 할 거야. 일부러 추적하고 말고. 내가 어제 당했거든.
미친 K살인마는 16렘부터 메이커 에드를 쓴다? 일본이라면 생각도 못할. 뭐 어제는 뭘 바주카포도 만났어. 여기 들고 막 무슨 오니가 무슨 중구처럼 막 휘두르던데 계속. 응? 조심해야 돼. 개 셉니다 한국살인마. 얘 카운터는 뭐냐면 일단 거미를 주지 말고 입히기 잘해야 돼. 거미를 주지 말고 그냥 달리면 돼요. 달리기 속도가 느려가지고 빙글빙글 돌면 도망을 치기가 쉽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어디 카페에서 봤는데 1레벨 식구가 4.1거야 속도가 4.2. 생존자가 4.0인가? 생존자보다 약간 빠른 건데 그 정도는 이제 도는 거랑 판자랑 창틀로는 충분히 따돌릴 수 있는 속도라서 그냥 일자로만 안 달리면 되고. 아, 살인마들은 1레벨 살인마는 런지도 안 된대요. 이게 딱 앞으로 다 가면서 칼로 툭 치는 거 있잖아. 그냥 이렇게만 때릴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무빙만 잘하면 된다. 이 팀닉네임으로 미루어 볼 때 싹부인물의 가능성 용도. 그리고 발정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거울 식구는 거울을 깨버리고 싶은 욕구, 올살각. 내가 거울 식구 했는데 애들이 내 앞에서 뛰어놀더라고. 무슨 에덴 동산처럼 속도가 느려서 못 잡고. 오라로 보이면 뭐해. 왜 앞에 봐, 다 있는데 네 명이. 예, 꺼지시고. 예, 그딴 거 하지마. 하지만 영태야, 거울 식구가 아니고 그냥 오른쪽 버튼을 쓸 줄 모르는 유비 살인마라면? 에이 설마 그런 애가 걸렸겠냐. 뒷목도 잡는 거 보니까 발전기 아닌 것 같은데. 어딨냐 얘. 결국 이거라고 끝났네. 반대쪽 문 열었네요. 나갈까? 밥풀 안 붙을 것 같은데 붙었나 모르겠네. 아 귀찮으니까 나가자 진짜. 어차피 우리가 이겼어. 아씨, 치료 한번 했어야 되는데 안 붙네. 아 이게 안 나오네. 금방 저기 아직 안 끝나서 거울인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얘들아 빨리 나가봐. 어 나가 나가. 대바대 30시간 미만. 나가 나가. 얘는 왜 안 나가고 있어? 개구 찾는 건가? 이 녀석 뭐야 이거? 상작강 하는 거야? 아 살인마 찾고 있는데 이놈은. 심지어 왜 찾고 있지? 개구는 저기 안 나오잖아 밑에. 뭐 하는 거야? 저 살인마 포기한 것 같은데. 거울이. 아 나가봐. 거울인지 아닌지 보게. 아 이 녀석 뭐 하는 거야 이거. 얘 폭 하나네. 뭐지? 이 악물은 거밖에 없는데? 너 길을 몰랐구나. 야 오해해서 미안하다. 저기 살인마 기다리고 있다. 한방인가? 그냥 나가. 그냥 맞으면서 나가라고. 그게 안돼. 런지가 안돼서 약 올리는 건가? 멍청한 녀석.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걸 죽네. 한방이네. 약 올린 걸까 실력인 걸까? 저 카라인 거 보니까. 살인마 열받았다. 그래도 1킬 했네. 쫄은 걸까? 그냥 반대로 가지. 속도가 더 빠른데 이런. 약 올린 줄 알아봐 살인마는. 나도 모르겠다 포기 하나라서. 아 거울 식구 맞네요. 근데 아닌데? 잠깐만. 2단계? 2단계 거울은 뭐야? 1단계가 아닌데? 뭐지? 2단계 돼야 하는 거울이야?
뭐야 근데 왜 2단계 안 눌렸어? 거울을 잘 이상한 거울 들었네. 오목 거울 들었네. 할 줄 모르네. 거울 씻고 해야지. 거울 이거겠지? 들었는데 왜 안 되지 이거 아니야? 아 1레벨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2레벨 거울 들고 왜 1레벨로 다닌 거야? 어 거울 들어야지. 거울 씻고 좋다고 하니까 거울 들었다. 뭐지 왜 안 보이지? 오라 보인다 했는데 그거 아니야? 뭐야 씨. 2렙이 돼야 돼. 1렙처럼 되는 거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2렙 거울도 뉴비인 거 같은데 그러면? 이 거울이 아니야. 아마 공략을 중간부터 본 거 아닌가? 끝까지 못 봤나 봐. 지금 보면서 하고 있나 봐. 저거 해. 뒷목 잡힌 나는 뭐가 되냐고. 아 뒷목은 뭐 안 보이면 잡히는 거죠. 아오 일본 수업 진짜 착한 애들이라고? 한국 수업이야. 한국 섭이야. 야 어제랑 수준 왜 이렇게 다르냐? 어떻게 된 거야? 토요일만 간 거야. 비밀이 신전 퍽 추천하시는 거 한국 섭이야. 한국 섭이야. 어? 뭐 달보 섭인 줄 알아? 희망이 있다. 그래 이게 정상이지. 저 사람한테 거울 씻고는 이제 쓰레기를 기억되겠다고. 나네. 나도 그랬어. 썼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포기했나 봐요. 나도 그랬어. 거울 씻고 했는데. 이상한 넓은 데 걸려가지고 오라 보여도 소용도 없고 애들이 막 그냥 평지에서 뛰놀고 보이긴 보이는데 잡지는 못하고 그때는 심리전이고 뭐 판자고 몰랐으니까 잡을 수가 없어 느려가지고 매퍼링 안 써가지고 그래서 나도 아 거울 씻고 별론데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좁은 데서 건물 같은 거 많은 데서 하면은 벽 같은 거 많은 데서 하면은 좋지. 매퍼링 해서 이제 좀 건물들 많은 데로 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미드위치 내리 뭐 이런데. 아 키키의 통영 저 형 먼저 죽여도 돼요. 근데 이 게임 얼마예요? 스팀이에요. 할인할 때 사면 8,000원? 잠깐만 킹냥이 끼자 형태야. 불글 써본 적도 없는데 나고 보이는 거리는 1단계의 절반입니다. 킹냥이 써 거울 식구는 오히려 런지 에드온 써서 런지돼요. 그래?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전승도 했고 나 대바대 몇 시간이냐? 나 이제 한 300시간 됐을걸? 300시간은 넘었는데 348시간. 제가 요즘에 이 사일런트 힐 패치되고 시작했을 때가 200시간이 안 되고 한 150시간이었거든. 사일 패치되고 나서 한 200시간 했나 보다. 150에서 200 했나 보다. 이거 한 달간. 나 언제쯤 보이냐고? 형 살인마 빨랭이야. 응? 죽고 싶니? 도끼 한번 맞아 볼래? 한번 보여줘야겠구만 또. 형 살인마 빨랭이야. 여기 한 1,000시간 돼야 돼요. 사실 요즘 돼봐야 돼. 한국 섭에서 달아야 의미가 있다고. 그렇긴 하지. 보여줄게 이따가 지금. 한국 섭 어제 해봐야 돼. 별거 없던데? 오늘도 한번 올킬 한번 해봐야 되나? 형 생존마 할 때는 즉 처당할 때가 그렇게 재밌더라. 아 근데 생존마로 생존자로 빠르게 즉처당하니까 2분만에 즉처당하니까 좀 그렇다. 어? 정말 뭐라 해야 되지? 화가 나는데 뭔가 시스템적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라 뭔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럼 나도 이제 즉처되지 말자고? 아니 그래서 더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 이런 허탈한 기분을 줘야 돼 생존자한테. 먼저 죽는 놈한테 이런 기분을 주고 이 느낌 아니까 더 그렇게 해줘야겠어. 어? 점수를 안 주는 이유가 있어. 근데 너무 빨리 컸대니까. 그쵸? 자 이번에는 제일 처음에 걸리지 않겠습니다. 괜히 위험하게 가운데에 있는 발전기 돌리지 않을게요. 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가깝잖아요 여기는. 그치?
정구다. 정구 정구. 보는 거 1티어 하는 거 5티어인 게임 기계 대바대 하드스톤. 아 정구 귀찮은데 정구. 그래도 맵은 괜찮아. 정구가 그렇게 유리한 맵은 아니야, 그쵸? 토끼 친구. 한 명 맞았고. 상자깡에서 바꿔가자. 써버릴게, 그냥. 똥상자. 전기는 계속 당하는 중. 누구인 줄 알겠어. 전기만 계속 당하는 중. 오케이. 나이스. 노란 상자로 바꾸고. 이쪽에서 돌고 있긴 한데. 어씨. 아씨 여기. 아 왜 맞아요? 팽프리트 발동. 나 쫓아오거든? 쉣. 2단계. 아, 나 왜 이렇게 안 돌아져? 아, 유튜브도 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잡혀? 또 결국엔 내가 먼저 잡혀? 좀 붙어서 돌라니까? 보드럽게 돌란 말이야, 보드럽게. 첫 번째 갈고리를 책임진다. 그래서 캐비넷에 들어가네요. 어드럽게. 판자도 많았는데. 저기 토템 까고 있다. 저기 발전기. 저기가 걸렸는데 저기 지금 숨어있고. 잠시 때까지 시간 있기 때문에 토템 하나 정도 까고 와도 만두 하나 먹고 와도 되지. 괜찮지. 치료도 해줘. 쫓아온다. 고양이 발동 중. 괜찮아. 킹치 있으니까. 잡기 쉽네. 아! 아 개망했다. 나 메튜바이에 걸렸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회복도 안 돼. 아 회복됐다. 살인마 여기 걸려라. 살인마가 나 드는 순간 넌 끝장이야. 간다. 죽음의 메아리. 인간 생체 덫 발동. 살인마 런지로 나아진다고? 안 돼! 조심하세요. 도망쳐! 저거 구해라. 저 버그다. 저 살인마한테 통하지 않아! 살인마 런지로 나와지나, 저기? 어,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나 구, 저, 어, 안 돼! 안 구해지나봐. 살인마가 들어야 돼. 야, 매너 해라, 들어! 야, 들으라고! 아이씨, 뭔 매튜바이가 이렇게 많아, 이씨. 생체 더 태야 되는데 들켰다 씨. 바위 옆에 가지 말라고? 씨 바위일 땐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매트식 밸런싱입니다. 불굴이 있었어야 돼. 이럴 때 불굴이 있으면 나왔을라나? 한
한국 섭외 살인마는 매튜 바위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들어봐. 어 그래 들어봐. 됐다. 형 그거 언덕에 비비면 나와 뭐야? 된다는 이놈 왜 안 걸려? 누워도 되는지 모르겠어. 이놈 왜 안 걸려? 생체 더 싫어하려고 합니다. 까비씨. 개망이네 이거. 이거 본의 아니게 개트롤 됐어. 확실한 건 갬 터졌다. 크크크. 발전기도 지금 두 개나 남았는데. 아씨 어. 최대한 돌아. 안쪽으로 안쪽으로. 여기 절대 판자인데 돌다가 판자 넘어야 돼. 좋아, 최대한 시간 끌고 죽어주지. 아 뭐야? 잡았는 줄 알았지만 시간 많이 끌었죠. 얘들아 말짱이 달려. 여기까지다 난. 그렇지 이거지. 안 뽀개면 나 못 잡을걸. 야 다른 사람 있는 거 뭐야 이거. 왜 있어. 그럼 네가 맡아라. 이건 미션 성공 눌러주자. 생포 발동해놓고 앉히고 김영태식 판자도 썼고. 오케이 멀어졌죠? 얘들아 발전기 막트 해라. 저기서 나 어떻게든 잡으려고. 나 막걸리거든. 자 이 자리 아까 네가 안 뽀갠 자리. 에 가짜인가 이거? 킹차 판자인가? 가짜다 제기라. 오케이 어디가 진호? 친구가 커버 쳐줬어. 저기 온다. 발전기 돌려 빨리! 행프린트 발동! 아직 탈진이네. 탈진 언제 끝나? 분명 개못해 실수가 있는데 시간 많이 끌고 잘했어. 애매하다. 판자 이거 진짜지? 진동이지 이거? 안 내려져 있으니까. 아! 반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려서 망했다. 왜냐면 전기 맞아가지고. 그래도 오래 시간 끌었다. 내가 매튜바이에서 좀 손해본 거를 좀 그래도 메꿨다랄까. 이거 밥을 붙었죠. 미션 실패야. 이거 실패야. 잘했어. 판자를 왜 앞으로 내리냐고. 그러니까 안 붙고 안 떨어졌다. 홍원량님 생존마할 때도 살인마처럼 넌치나 미쳐버린 피티날식 같은 구호를 외치셔야 실력이 느실 것 같아요. 데드하드가 있어야 되네. 왜 발전기 하나 안 돌았죠? 그렇게 시간을 끌었는데? 펭프리트 발동 있잖아. 스프린트 발동. 다 돌렸네. 근데 경구가 지금이 센 거라서 지금 타이밍이 세거든. 오케이 살아서 나가겠다 이 친구들. 다행이다.
가자. 또 16레벨이야 근데? 방금 희망을 봤어요. 잘 돌았어요. 생각보다 되게 어설펐지만 인코스도 그렇게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잘 돌았어. 한국 살인마들 진짜 여기서 이제 좀 더 붙어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거의 약간 마우스로 좀 기울여가지고 커버플레이 때문에 안 잡힌거라고. 아니 그전에도 없었을 때도 잘 도망쳤었어. 커버플레이는 그전에 그 나중에 좀 온거고 약간 중후반쯤에 판자만 좀 잘하고 인코스만 좀 하면. 런지 미쳐버린 킹키날식 VS 펜프린트 발동 진영 대식 판자 누가 봐도 앞에 게 훨씬 세 보이네요. 커버도 잘 왔긴 오늘도 했어. 한국 서비스인가요? 한국 서비스 한국 서비스 자꾸 척거리인데 뭐 하자고? 클로드 타자고? 야 클로드 4레벨인데 한국 서비스에서도 통할까? 좀 더 실력 키워서 한생한 딸랭 살인마 만나러 가자. 한국 서비스도 가능? 풍월랑님 나름 잘 버티셨는데 김영태식 환자부터 연습하셔야 본의 아니게 트롤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환자를 무서워서 내리면 안 돼. 보고 내려. 그러니까 지금 방금은 환자를 내리는 게 아니고 나가서 봤어야 돼. 만약에 나가서 보기에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저기 애매하게 거기 있지 말고 차라리 중앙에서 있든가. 그래서 바로 그냥 창틀이나 이렇게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전구기 때문에 번개 맞으면 또 못 내리거든. 창틀도 못 넘고 그걸 좀 알아야 되고. 델바다 지금 사도 괜찮냐고? 지금 사도 됩니다. 생존자는 상관없어요. 할인할 때 사시던가. 지금 할인 중인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생존자 지금 첫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 이제 대기 판자 말고 구조물 아, 반대편에서 대기하면서 뺑뺑이 돌다 판자 내리는 것만 할 줄 알면 평균 가능. 내가 보여드릴게요. 뉴비처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형 근데 여러분들 이거 클로드 오 산 겁니다. 때 반대 입장으로 형이 살인마였으면 생존자 들어줄 건가요? 저는 이미 두 명 꼈는데 두 명 다 풀어준 전력이 있습니다. 바로 풀어줬어요. 이럴 줄 알고 이때를 대비했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씨. 미리 무슨 군대도 미리 갔다 오고 그런 것처럼. 나는 이미 두 명이 메튜바에 걸려서 쉽게 끝낼 수 있음에도 현황 때야 심지어 그때 다 들어줘서 빡세게 한 적이 있죠. 저는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그때 풀어주었다. 파로마 맞추기. 나 파로마 없어. 퍼 로메로 해야 돼. 그리고 후회했다. 김월량님 드디어 클로데스로 체라툴 메타 보여주시는 건가요? 어제 한번 했는데 일본 섭에서는 이게 제일 킵능성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섭에서는 정말 너무 잘 통했어요. 일본 섭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데 못 보더라고. 생존자로 재미 보려면 클로데 키워야 한다고 생각함. 저번에 살인마 바로 앞에 있었는데 못 찾는 거 개웃겼음. 크크. 방종 전까지 안 만나기 제발. 이런 미션 걸지 마. 왜 만나? 자꾸 나랑 어제도 그러시더니 랭도 별로 못 들으셨나봐. 나도 만나기 싫어요. 저도 님 만나기 싫어요. 한국 서버 한국 서버. 클사 뭐냐고 펭사 뭐냐고. 생존자들은 가입해야 되더만. 다 무슨 사랑하는 모임 가입돼 있던데. 아니면 비공개든가. 나는 살인마를 사랑하는 모임? 어? 뭐 사랑하는 모임 가입해야 되는데. 살사모. 이번이야말로 첫걸 안 걸린다고. 지금 2연속 첫걸이거든. 맞죠? 지금 2연속 첫걸 걸렸어. 나 왜 맨날 먼저 걸리는 거야. 심지어 다른 애가 이제 막고 있어서 아 이제 발전기 하나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도 나야. 하나 돌았는데 다 돌리고 가고 있는데 내가 걸린. 3연속이야? 이번이야말로. 그래서 클로데 골랐습니다. 클로데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필수캐 중에 하나죠. 일단 자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제일 처음에 키우기 좋은
그런 캐릭터고요. 특히 옷까지가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클로킹에도 능하다. 어? 숯불 같은 데나 이런 데 숨어 있으면 안 보인다. 어둡다. 봐봐, 옷이랑 황금 매치. 어? 이렇게 딱 숨어 있으면 그랬잖아. 못 나간 사람은 도망가는 것도 티난다고. 그게 영예 도망가는 모습들이 아닐까. 여기 돌리다가 가자. 봐봐, 옆에 집단이랑 색깔 똑같죠? 특히 이 맵 좋은데, 이거? 어? 토코! 토코! 이거지. 지나가죠? 물론 봤을 수도 있는데, 쟤 잡으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나를 잡는 게 더 낫죠? 어, 저 사람 잡혔다. 이번엔 내가 아니야. 나 클로데시라고. 나 클이라고. 이게 살인마 1인칭이라서 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뭐야, 왜 안 들어? 일로 오나? 오케이. 왜 안 들지? 누구 근처에 있어? 쫓아갔나? 야, 잡으러 가자. 구해주러 가자. 아이씨, 등등은 누구야? 할아버지. 아, 가만히 있어! 자꾸 취소돼. 쟤 쫓아갔구나. 무시하고 돌리자고? 일단 난 척걸 아니야. 아마 일로 바로 올 거예요. 잘하는 애는 도끼샷 저기 하늘에서 날라올 수도 있어. 아씨, 아 숨고 있는데 발견됐네 젠장. 와, 오, 잘 던지는데. 그래서 클로데들이 항상 비행기 하고 있던 거였구나. 뭐야 씨. 아, 바로 피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너무 뻔한 유튜긴 했는데 빠르다잉. 구스탱이 가져야지. 어디 가냐고? 어차피 지금 다른 애 쫓으러 갔거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치료 받는 걸로. 안 보여 진짜. 아, 나 이 악무는 퍽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해볼까죠?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엔비디아 필터라서 화난 거거든. 어, 왜 안 보이지? 끄어볼게. 끄면 물론 이게 좀 더 어두울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설정은 다르지만 이 정도예요. 이렇게 어둡게 하는 사람은 없긴 해. 모니터 감마값 조정한다든지 하는데 이게 이제 필터 적용 안 된 모습이거든. 기본적으로 안 보이지. 뭐야, 왜 회복 안 해? 이렇게까지 어둡게 하는 사람은 없고 보통 스스로 다 조절하긴 해. 좋았고. 웅침한 분위기. 이러면 근데 너무 안 보여. 생존자의 살인마도. 좋아. 됐고. 근데 쟤 왜 안 거냐? 모르구나. 여기 다 돌았는데 발전기? 이리 올 거예요 아마. 가까워서 깜상 차러 올 거야. 캐빈에 끄내고 근처 확인해 본 다음에 발차기 한 다음에 갈 거예요. 아자, 보이세요 저? 잘 보네 저 친구. 어, 저 녀석. 얼굴이 튀어나와 있어. 잘 맞추네 그 사이를. 보통 내기가 아니야. 조심해야겠어. 엔비디아라고 해도 저기 틈이 있긴 한데 맞추길 수는 있긴 한데 저 정도 제구력이면 조심해야 돼.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할아버지 나 치료해드릴게. 후부는 장거리 투척이 가능하니까 밭을 차고 보이는 쪽으로 던져보곤 합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잘 던져. 지금 던지는 족족 다 맞잖아 애들. 좀 치는 놈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발전기도 3개밖에 안 돌아갔어. 지금 다 1걸식인가? 이제 올 것 같은데. 간호사의 소명 같은데. 온다. 할아버지 노리네요. 구하러 가야겠다. 구했네. 이거 노퓨처 각인데 이거 빨리 발전기 돌려야 되는 것인데요. 저 가운데 거 돌리면 그래도 유리해진다. 일로 오는데 이거? 밭일로 본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구하러 왔습니다. 쫓아오나? 아, 니도 맞았어. 할아버지 구했고? 빡센데. 소명은 아닌 것 같지, 간호사의 소명? 서로 핥아주라고. 위험해, 지금. 쟤다 엄청 맞은 것 같다고. 아, 할아버지 아웃이야. 할아버지 아웃이지. 잠시 됐었지. 돌려, 돌리러 가자. 스킬이 없어가지고. 저 토구 점수 제대로 빨아먹으려고 빨리 안 걸면서 즐기네요. 독한 토구한테 걸리신 듯. 저렇게 늦게 걸면은 지렁이 점수도 먹는 거? 지금 7-2로 봤어요. 방금 마지막 걸 때, 그치?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올 거야. 발자국 없애고. 독한 토구, 독톡? 바로 맞은 거 봐. 어? 맞은 게 아니고 소리만 났는데. 아! 소리만 나고 맞지를 않았는데. 뭐죠 저거? 뭐? 뭐야? 고문? 뭐지 고문이? 아! 캐비넷에서 나올 때 소리 나는 거? 보통 토구는 캐비넷 나올 때 그거 하면은 뭐였더라? 그거랑 뭐 있죠? 소리 나는 거랑 빨리 꺼내는 걸 거야 아마. 도끼, 그러니까 캐비넷 빨리 열고 캐비넷에서 누구 나오면 소리 나고. 그것 때문에 끼거든. 그 핫도그 같이 생긴 거 있어. 도끼 충전도 빠르고 캐비넷에 누가 들어갔다 나오면. 밧질이라서 누가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데. 게다가 한 방까지. 어 맞아, 몇 초간 한 방. 일로 오거든요. 아니네. 뭐야? 아, 다시. 야, 이번에 던지고 피해야 된다. 맞으면 끝나는 거야. 게임 터지는 거야. 아따. 가서 맞아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쟤는 도끼를 맞출 거야. 가까이 있을 때는 오히려 앞에서 비비는 게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비빈 건데, 그냥 뭐 어림도 없네. 걸렸을 거야 지금. 실리로 봤을 거야. 발전기 아직도 안 돌아서 큰일이야. 오른쪽으로 갔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발자국이 세게 해서 돌지를 않는데? 결국 우린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 이거 제보고 구하라고 하라고 나는 발전기를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또 좀 다른 데서 근처 말고 셋이 다 뭉쳐있는 것보단 다른 발전기 어딨어? 와 씨 바로 누구? 저 멀리서 던졌는데? 클로즈 게임 밸런스에 심각한 영향 끼치는데 다른 캐릭터도 선택 옵션 추가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와! 아따 씨, 나 쫓아올 거야 나. 아무리 시키려고. 너무 붙어서 그냥 때리러 온다. 뭐야? 이거를? 왜냐면 도끼 다 써서 잡을 수 있지만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 말이야. 아씨 걸렸다. 쳐다보는 거 봐. 스글로 판정이 좋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도 맞을 수가 있어. 이게 안 맞겠지 이 정도는. 이제는 개구 싸움. 예측샷. 백스텝. 미치 저런 놈들만 나와 나는. 아씨 한번 살았어야 되는데. 케이살인마 씨. 둘 다 잡으려고 해야 돼. 내가 걸리면 죽을 자살해 줄 텐데 안 걸고 잡으러 가는 겨. 연습 모드가 없는 게임이라 생존자를 관역으로 써먹는 살인마. 지금 개구 나왔거든? 아, 안 나왔구나. 하나 안 돌려서. 온다 온다. 아 이거 높이 쳤네 사실. 양문은 꼭 있어야 되는데. 아 씨. 진짜 다른 친구 걸렸어. 죽여도 아마 안 걸 거예요. 소명 아니야 소명.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나도 바풀을 붙어서 발전기 돌려야 돼. 근데 발전기 돌리면 개구가 이미지가 나오잖아. 그럼 저놈들 저놈은 그냥 우리 가지고 놀다가 개구 닫아버리면 되는데. 잘못 짜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기려면 어쩔 수 없이 발전기 돌릴 수밖에 없죠. 세 개면 두 개는 절대 못 나가니까. 돌려야 돼. 마지막 희망 찾아야 돼. 상자깍 먼저 할까? 열쇠 찾아볼까? 열쇠로 두 명 쏙 나가서 열받게 해줘야 되는데. 아 여기 발전기 두 개라 여기로 올 가능성이 있네요. 오겠고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아.
여긴 확인 안 할 거야, 근데, 웬만하면. 무인 없으면 발전기 3개 프로 만들어 놓고 한 번에 돌려도 좋은데. 아, 오케이. 차라리 그게 낫겠다. 어차피 안 걸면 깜상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돌려가지고 한 번에 다다당하게. 아, 이거 구하면 죽는데. 구하고 내가 맞으면 돼. 오케이? 근데 그걸 노리고 있어. 아, 미안해. 내가 맞아주려 했는데 저놈이 돌아버리네. 들어온 놈. 에라이. 두 종과제. 죽여라. 아니 15, 16랭이 저 정도냐고. 빨랭은 어느 정도냐고. 뭐야 저 이 할머니 스카프는 뭐야? 다육이와 빨간색으로 가득 찬 가혹한 항성은 환경에서 살인마들을 도태되거나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하게 됩니다. 어디 있을까? 개구 찾아봐. 와우 씨. 깜짝이야 씨. 어떻게 던진 거야? 일부러 가지고 노는 걸 수도 있어. 일부러 놓쳐준 걸 수도 있어. 개구. 하지만 개구로 쏙 빠져나간다면 어떨까? 오케이 좀 오버했다 쟤. 개구야 빨리 나와라 씨. 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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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저놈 쓰걸놈이 메이저가 개구 어디 있어? 점수 먹으려고? 데드 하나만 있었어. 개구가 없네 여기. 개구야 가운데 있나 본데 제기랄. 개구. 어딨어 개구? 설마 안에 있나? 뭐야? 아 도끼 뭐하니냐고. 개구는 어딨냐고. 연습하고 있어 저놈. 탈출해주마. 없지 이제 개구. 아 뭐 뭐하냐? 방금 꺼낸다 캐비닛에서. 개구는 어디 있는겨? 어 여기 있다. 야! 아 저 싸갈놈 저가 이. 봐줬어 봐줬어. 앞으로 붙었는데. 뭐야 퍽 두 개라고? 이거 버그인가요? 두 개야? 풍영 토우가 미래입니다. 아브로 아이러브 풍. 어? 그런 닉네임 없는데 뭐지?
룰렛 감별사? 미션 성공. 나 그냥 일본서 갈게. 그냥 일단은 미션 성공 뭐야? 개못하기, 개못하기도 성공. 개못하기 성공이구나. 토구 관역 알바 수고하셨습니다. 알바비는 탈출입니다. 본국 갑니다. 본국. 아 저기가 너무 많아 솔직히. 아 뭐 16렉이 다 저래. 말이 되냐. 응? 본국으로 갈게. 본국. 개못하기 성공했고. 토구 레벨 15 못 찍렸을 수도. 미션 하려고 토구한 거 아니암. 아 뭔 소리야. 아이러브 풍을 했는데 뭔 소리야. 닉네임 한량이구만. 적당히 해야지 이놈들이. 재미없게 티를 내지 말던가. 저격해도 이씨. 누가 그러면 딩딩하는 겟니 4400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방풀은 안 했을 거야 아마. 방풀은 안 하고 그냥 잘하는 애예요. 잘하는 애인데 16렉이 저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부캐거나 아니면 그냥 랭 안 올리네 그런 거야. 방풀은 아니야. 방풀은 아닌데 형 여기 유학은 특이하네. 보통은 수준 높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니야? 크크 대상 어서와요. 높이 유아 저격도 있긴 한데 랭이 안 맞는 애들도 많아. 다인큐나 일랭 매칭 때문에 못 올라가는 애들이 꽤 있어. 그런가? 형 그냥 한섭 버려. 뭐하러 한섭해. 그러니까 그냥 버리자. 생존자도 그냥 1번 섭에서 하자. 복귀요. 저거 허근 폭님 보고 두 개 뺀 거예요. 저거 봐준 거라고 보입니다. 아 저격이라니까. 생존자도 저격이 이렇게 많은데 시청자분들이 많은데. 생존마가 보랭발랭만 잡혀. 아니 한국사람 잘하는 건 맞는데. 아 됐다. 됐어. 그냥 일섭에서 해. 봐줬는데 저격이라고. 봐주니까 더 저격이지 인마. 걔 노잼으로 만드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 온도 차이 기대되네요. 걔 노잼 된다고. 저격하면 재미있잖아. 방금 거 꿀잼이었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재밌었는데 끝나자마자 아 I love 풍 이렇게 하면은 갑분싸 노잼 된다고. 그냥 만약에 저격했어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은 재미가 있는데 갑마치 인공 낚시처럼 개노잼 된다니까. 푸르몬 쇼도 아니고 무슨 그거 안 하고 그냥 아 그냥 뭐 저격인가 아닌가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넘어가거나 뭐 티가 나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이 뭐 재미없게. 일본 섭에서 생바대나 하자. 어제부터 좀 너무 큐도 잘 걸리고 잘하는 애들밖에 없더라고. 한국 애들 잘하긴 하는데 너무 막 그런 좀 짜여진 애드온 퍽 가져와서 16랭 15랭이 너무 많아. 생존자도 계속 비슷한 사람들 걸리는데 뭐.
그리고 한국 서버는 저런 애들도 많아요. 그냥 일부러 랭다 하는 애들도 많아. 안 올라가고 그냥 랭따로 그냥 고인물 게임이에요. 그래서 왜 랭따 하냐고? 개빡세니까. 위에 있는 다인큐가 너무 많고 빡세니까 밑에서 그냥 재미있게 예능 뻗기고 노는거지. 롤도 양악이 많은데 일부러 랭따 하는 애들도 많지. 아무튼 뭐 적용을 했든 말든 상관없는데 티 좀 내지 마. 재미없어지는 갑자기. 어? 잘 농락가고 죽은 다음에 딱 나갔는데 갑자기 기분이 티 좀 내지 마. 재미없어. 화났냐고? 화나게 생겼냐? 뭔 놈의 15, 16이 다 저런데 무슨 한국 서버 원래 잘하니까 그래요. 근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씨. 적당히 해야지 무슨 씨. 근데 일본서버 더럽게 안 걸리네. 더럽게 안 걸려. 한 이게 곳은 문제야. 살인마가 개빡세고 한 곳은 아군 생존자가 개빡치고 크크. 살인마를 다 죽여버리자고? 아 그럴까? 살인만 한 판가. 아, 킹받네 진짜. 일본 서버는 생존자 너무 많아서 안 걸리는 거지. 빡세 거 좀. 형도 몇 주 전에 15였는데 에드온 제대로 끼고 빨랭 잡고 했잖아 이게. 아, 뭔 소리야 지금. 딱 봐도 무슨 15렉 16렉들이 아닌데 자꾸 토 달래? 딱 봐도 던지는 게 아니구만. 뭔 그냥 뭐 운 좋게 잘 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우선 저격하는 애들 진 중이 진일 텐데 대체 뭘 바라는 거야? 그게 아니어도 극혐이야. 하지마 하고 있어 그냥. 개노잼이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한 건데. 저격이 아니어도 한국 사람 극혐이야. 삼클. 한국 사람 비정상이야. 15랭 16랭에도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개비정상성 뭐야. 짝사랑하는 상대 몰래 이것저것 간섭하다가 마지막에 고백해서 혼내주는 모습이랄까? 통화량 8월 24일 1시 45분경 한국섭보다 일본섭이 좋다 논란. 한국서 하려면 12시 전에 해야 돼. 하지만 일본 서버는 실력이 극혐이야. 한번 보세요. 여기선 내가 제일 잘해 보일 테니까 돋보인다랄까. 근데 뭐 랭에 맞게 하는 거니까. 한국서 가면 내가 약간 트롤인데 일본 서버는 내가 좀 잘해. 내가 에이스인 서버 좋다. 그렇긴 한다. 여기 2층부터 돌리자. 뭐죠? 아 전구? 전구입니다. 지렁 크로스급 개그 터지길 바래봅니다. 내가 첫 발전기가 아니길 빈다.
삼크리라서 전구했다고? 아 맞네. 삼크리면 전구해야지. 아닌데 근데 살인마 못 바꿔가지고 왜 패치 안 해? 살인마별 랭크도 없어졌으면서 왜 살인마 못 바꾸게 해놨어? 왜 안 돌려놓냐고. 생존자 바꿀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마가 없지 매튜야. 어? 정신 안 차리냐? 생존자 큐 오래 가는 거 안 보여. 여기다 전부 제가 뛰어내렸어. 뭐야? 왜 취소됐어? 일로 오고 있다. 왜 안 오는데? 아, NO! 이제 확실히 온다. 위에 있어요, 위에. 위에로 다시 올라갔어. 너도 똑같은 생각이구나. 그럼 돌리자. 둘이서 돌리면 돌아가겠구만. 위에 있는 애 하나 많았지. 쟤 쫓아가나? 이렇게 붙어서 돌아야 되는데. 전구가 하나 던 순간 헛스윙 시원하게 돌리네.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라 그랬어. 그쵸? 이렇게 이렇게. 뭐야 나한테 오는 거야? 아니 저기 있네. 요렇게 약간 요렇게 돌아야 돼. 부드럽게 기울여가지고 이중점. 요렇게. 뭐야 여기 돌렸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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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떨어져. 요렇게. 다시 올라가. 왜 안 내려갔냐? 왜 안 쫓아왔어? 나 한 잔 아까운데. 요렇게 K살인마만 만나다가 하니까 너무 너무 싱겁다. 한국의 고춧가루 맛을 잊지 못해. 너무 싱거운 살인마야. 씨. 나를 전혀 못 잡아. 계속 도는데. 어디 가니? 형 여기 있다. 잔상 안 나오 안 나오나? 요렇게요. 도는 연습이나 하자. 이렇게 요렇게 이 코스 붙어서 돌아줘야 돼. 그래야 이렇게 잘 돈다랄까. 약간 좀 붙어서 이렇게 인코스도 잘 돌고. 여기 다 돌렸네. 벌써? 문 열자. 어 킹방 킹방이야. 봐봐 봐주시죠. 여기서는 나도 찐빨랭 같은 보이지. 못 잡죠. 나 생존자 못하는데 날 못 잡아. 빨리 올라가지 뭐. 어, 빨리 올라가면 되겠지 뭐. 걸렸네. 구하러 가보죠. 근데 한방폭이라서 불토를 없애야 돼. 그냥 열어버릴까? 아 저번에도 안 열고 99 했다가 망했잖아.
일단은 한방 토템 찾기 전까지는 구하러 안 갈게요. 불토 찾아야 돼.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죠. 아까 저 토템 하나 본 것 같은데. 뭐야, 부셔진 거잖아. 어, 이거 아니에요? 아이씨, 뭐야,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거 뭐야, 해골. 아닌가 보네. 김치만두를 찾아라. 이 만두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다는데, 어딨어? 뭐 이렇게 불나는 게 많아. 아, 적당히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또 어딨나? 잔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2층에도 나온다 했나? 킹방 토템 어딨어? 어딨어? 여기 이런 데 나올 수 있나? 잠시 어쩔 수 없어요. 구하려다가 한 방 맞고 죽어. 근데 불토 불토 하는데 불토가 능력이 뭔가요? 불토가 처음 거는 그 발전기 안 돌리고 있으면 뒤로 가는 거고, 지금 불토는 한 대 맞으면 한 방. 한 방이 쓰러지는 거야, 지렁이 되는 게. 이쪽에는 없어. 이쪽에 내가 다 뒤졌어. 다른 애들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문 안 연 거 보니까. 어디 지드로 숨어 있나 본데? 친구야, 좀만 버텨라. 어, 개구 발견. 개구로, 개구 미션 고. 문 열었네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토템이 없는데. 와, 씨, 깜짝이야, 씨. 이거는 그러면 개구장 나가는 걸로. 근데 지금 잔상으로 내 위치 봤을 텐데. 얘들아, 나가, 그냥. 나가라고, 빨리. 나 죽는다고. 문 열고 개구하자고. 지금 문 열렸어. 저쪽도 열었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걸리는데. 왜 안 나가? 일로 오는 거 아니야? 저기 한 명 있네. 왜 안 나가, 임마? 아, 저 열렸다니까? 저 열어놨잖아. 안 나가고 있어, 이놈들. 아, 가자! 나가,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안 나가고? 야, 한 명 개구 쳤나 본데? 나가라고, 씨! 개구 미션 해야 돼. 아, 개구 나가고 싶어서 그런가? 에이씨, 그냥 가야지. 눈 회의 크고. 저쪽 반대편 문에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 살인마? 아까 미션 깼다고, 개구? 아, 그랬나? 그거 봐준 거 나간 거? 아, 그래요? 그럼 나갈게, 그냥. 이렇게 하나 붙었고. 16. 이게 16입니다, 여러분. 이게. 형님 김치 먹다가 김무치 먹으니까 한국 서버 비정상이. 한국 서버 너 지금 뭐 대결하고 있었어. 안 나가고. 야. 그만 약 올려. 막 한 방인데 이거를 까분다고? 그러면 일본 서버 질라면 순한 맛 그 자체. 왜 안 나가고 있어? 시간도 없는데. 할아버지 뭐 해? 아! 죽었다. 뭐 한 거지? 죽어준 건가? 죽어줬나 보네. 뭐야, 폭도 많은데? 불쌍해서 죽어줬다고? 여러분들, 저건 불쌍해서 죽어준 게 아니고 약 올린 겁니다. 저렇게 해서 죽으면 제가 걸지도 못하고 죽은 거라서 더 빡쳐요. 저거는 더 빡치라고 한 거야. 놀리다가 죽는 거지. 본인이 죽더라도 죽어줄 거였으면 곱게 죽어줘야지. 빡자라. 살인마를 해보면 알 수 있어. 저게 더 열받는다는 것을. 콘솔라면 저렇게 되냐고? 콘솔도 잘하는 사람 잘한다던데. 콘솔도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하더라고.
블러드 얼마 없어서 지금 아끼고 있어. 왜 벌써 봤냐고? 한국 수업 못하겠어요. 너무 더러워요. 너무 빡세요 서버가. 비정상입니다 서버가. 일본 수업 맛을 봐서 한국 수업에서 못하겠어. 저격도 너무 많고. 한국 수업이 정상이고 일수업이 비정상 아니냐고. 한국 수업이 비정상이야 얘들아. 내 말 들어라. 정신 차려라 제발. 근데 생존자는 해도 돼 한국 수업. 생존자는 한국 수업 해도 돼. 살인마는 좀 힘들지도. 국산 간종리 4,4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냥 해도 되는데 저격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지금 살인 생존자도 계속 시청자 걸리잖아. 한두 명씩 걸리는데 생존자 그렇게 많은데도 살인마도 자꾸 무슨 15,16에 무슨 이상한 뽑기고 오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빡센 건 상관이 없어요. 빡센 건 할 수 있는데 저격이 너무 많아서. 저격 왜 하는 거냐고.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 뭐. 본인 재밌으려고. 저격하려면 좀 재밌게 하지 좀. 애누젠 만들어. 저격한테 처맞는 거 보는 게 재밌다고? 아 고통받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그래도 한두 번이지. 나도 옛날에는 그 뭐야 그 살인마가 발전기 돌리라고 하면 막 강제로 돌리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어. 노예 같은 거 있어요. 옛날에 다 했었던 거야. 하지만 형 어차피 군 랭크에 올라갈 테니 깝겜 돼서 형 선택이 좋은 거 같아. 다 잡혀가지고 발전기 막 때리면은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거 이미 다 거쳐온 거고. 유비 때는 하는 거고. 노예 출신이었냐고. 그때는 살인마가 다 죽인 다음에 막 나만 남겨놓고 발전 매단 다음에 발전기 막 때려. 아 얘 살려만 주신다면 노예처럼 발전기 돌리고 문 열고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고 막 그랬던 적도 있죠. 요새도 있어? 아 그래? 아, 유비 때는 그런 거 당할 수 있지. 그건 저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살인마가 있거든. 그렇게 올라온 랭크라고? 아니야 그때 19였어. 19, 20 왔다 갔다 했어. 19랭 켜나을 했다니까 그때. 요즘에 두 명 살려놓고 노예시킨다고? 아 그래요? 아 이게 너무 안 걸린다. 이거 빨랭 되면 그나마 좀 보랭 되면 잘 걸릴려나? 생존자가 얼마나 많은 거야 이거. 씨. 한국 서버 한 그래도 2분이면 걸리는데. 살인마가 이렇게 없는 건가? 아 살인마 그만둔 게 아니고 생존자 좀 올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안 걸리네. 한 번만 더 하고 살인마 해야겠다. 안 되겠다. 살인마로 1랭이나 가야겠다. 걸렸다. 비율이 더 맞나봐. 매친 속도 차이와 원래 풍영 대바대한하면 한석 생존마도 매친 더럽게 안되는데 풍영 방송하면 개빠름 절반이 저격임. 그래 저격 아니라고 진짜 얘기하지마. 그거는 진짜 방금판이 아까 전판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큐 같이 돌리시면 잘 걸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형이 한섭에서 보여줘야 안 좋은 인식이 없어지지 않을까? 아 저격 때문에 안 돼. 한국 서버는 솔직히 저격이 없으면 이거예요. 그냥 애들이 다 잘해. 잘하고 잘하는 거밖에 없어. 고인물 이런 거밖에 없어. 그거야. 그냥 고였다 애들이.
고인 인식이지. 고인 고인물 인식 잘하는 건 상관없는데 저격해서 개노잼 만들면 재미없다고. 나 항우사 그만 얘기할게. 그러니까 때리고 능력으로 때리고 또 때리러 올 거야. 맞았죠? 그럼 나한테 올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 넘어서 부닥치게 만들어. 저렇게 치소하게 치소되게 판자를 맞추거나 창틀을 왜 안 넘었지 근데? 창틀 넘어도 되는데? 오, 아싸! 미친. 마세결세. 나 바로 나갈 수 있어. 개구만 나오면. 상자 개사기네. 상자 폭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당했었지. 또 오거든요? 옆에 있는 애 못 봤나 보다. 서버에는 그만하세요. 그냥 알아서 내가 섞어서 할게. 시간대에 맞춰서 섞어서 할 테니까 서버로 싸우지 마시고. 쓸 건 먹겠습니다. 근데 넌 못한다. 하지마, 방심하지마. 생존자도 못하니까 용태야. 네가 캐리해야 돼. 아니 뭐 되게 잘 돈 것도 아닌데 못 쫓아와. 어? 다 못하기 때문에. 발등 하나 돌았네. 이것까지 돌리면 3개고 생존자는 같은 팀 영향 많이 받으니까. 심장을 저격하러 온 대형 내가 나설 때인가? 한국 서버에서는 제일 먼저 죽던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것인가? 아오지 같네요, 근데. 시계가 있으니까. 뭐야, 바로 만났다. 뭐야, 광기였어? 아씨, 광기 킨 건가 바로? 너무 무시했다, 미안하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쵸? 이거 깊은 상황만 치료하고, 원래 렁구 상대법은 치료 안 하는 거죠? 맞죠? 치료 안 하면서 다친 상태로 발전기 돌리는 거. 왜냐면 저 녀석은 기술을 쓰면 건강한 놈 때리면은 다시 기술이 차면서 다른 놈도 가고 그러는 거거든. 형 해줄게. 아니야, 치료하지 마. 야 근데 쟤는 왜 아무도 안 구해? 야 이거 망파시 될 수도 있다. 이게야. 아 뭐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야, 구해, 구하러 가. 잠식됐네, 벌써. 그냥, 여긴 치료를 해야겠다. 능력도 안 쓰는데. 그래, 그거야. 치료야, 치료. 아니, 왜 자기가 먼저 치료해주고 싶나봐. 난 한번 걸렸기 때문에. 아 왜 하다 말아 자꾸. 아 움직이지도 않는데. 알았어 알았어, 일로와 일로와. 내가 먼저 해줄게. 아 그냥 발전기나 돌리자 그래.
할 거야?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해줄게. 아니 자꾸 움직여 얘가. 얘들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난이도는 비슷해. 생존자 살인마 기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야 나는 다 됐네. 오케이. 내가 이제 돌릴게. 내가 구하러 갈까? 나 일거리라. 뭐야 일로 오잖아. 살인마 빨랭 짓고 생존마 빨랭 노리는 보통 반대 순서인데 서순이 바지 위에 팬티 입는 슈퍼맨 같은 남자. 이게 정상인 거 맞아? 이 서비? 그냥 하자. 아, 어찌됐든 살아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게임이 비정상 아닐까? 내가 비정상인가? 돌려. 결국엔 살면 되는 겨. 발등에 돌려서 나가거나 밥을 먹으면 되는 겨. 이게 4대1 멀티게임이라 그러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 다섯 명 다 사람이잖아. 그쵸? 그래서 멀티가 재밌는 거지. 이리 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쫓기고 있어. 친구야, 왜 내가 다 보이는 대로 오는 거니? 너 왜 그런 거니? 콘솔 크로스플레이 끄자고. 아, 끄면은 더 잘 걸리나? 콘솔이 그게 많잖아. 사람이 많잖아. 그치? 끄는 게 더 낫겠는데, 차라리. 시간이 어떻게 되나? 아 오래 걸려 그럼 또 사람이 없어서? 대리미라 그런데 저 열쇠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열쇠는 개구 열고 나갈 수 있어요. 보통 혼자 남아야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안 남아도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4명 있잖아요. 사람 플러스 1 발전기를 돌리면 개구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몇 개 돌려야 돼? 5개죠. 5개를 돌리고 사실 문 열고 나가면 되는데 문이 좀 애매하면은 뭐 개구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두 놈 죽고 둘 남으면 몇 개 돌려야 됩니까? 3개 돌려야 돼. 발전기 3개 돌리고 둘이 발전기 2개 남았는데 발전기 다 안 돌리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구 이미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 열쇠질을 하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개구를 닫아도 다시 열 수 있어요. 살인마 개구 닫았잖아. 그래도 열 수 있으면 다시 열 수 있더라. 개사기도만. 설마 또 일로 오는 거 아니지? 아, 클로드 있을까봐 벌써 갔는데. 살인마 하면 진짜 안 보여. 이런 데서 울사를 당했던 거야? 아씨 왜 나를 여기서 걸리면 아웃인데. 뭐지 저 녀석? 아 광기구나. 광기 아니야? 판자 넘은 거 보니까? 당해주는 게 더 나은데 차라리. 근데 발전기 남았으니까 돌려라. 한국에서 온 나다. 오는 건가? 환자 있니? 여기서 좀 틀어주세요. 환자 있는데 한번 봐봐. 대구 발견. 샤! 이거예요. 아 물론 문으로 나가도 되지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나가면 대빡치지. 왜냐면 지금 사람이 4명 남았거든. 클로드 뭐야. 그럼 원래 못 나가야 되는데 개구로 나간 거지. 개구 위치는 발견했겠지만 어차피 지금 개구 안 닫혀요. 개구 안 열렸거든. 혼자 남아야 열리니까. 클로드 뭐하냐고? 혹시나 안 보이지 않을까. 클로드의 그런 심리죠. 얜 죽겠는데?
얘도 콘솔인 같아. 봐봐, 무빙 하는 거 봐. 약간 조이스틱 무빙이죠. 한방퍽은 아니거든. 3명 남으면 다시 열려요. 그럼 또 닫으면 살인마가 닫죠? 근데 열쇠 있으면 또 열려요. 그러니까 열쇠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지, 살인마들이. 열쇠 든 놈을 싫어하는 거지. 3명, 여기서 3명 남으면 개구가 열려. 그 살인마가 닫아. 열쇠 있으면 또 열려. 근데 왜 들었냐고? 아, 나 여기서 주순 거예요. 사실 안 쓰려고 했는데 개구가 바로 앞에 있어서 너무 쓰고 싶었어. 열쇠랑 직전은 잘못 만든 것 같다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야 죽이지 라고 생각했지만, 게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열쇠랑 직전 몇백 개씩 갖고 있더라? 쓰고 싶으면 무조건 쓸 수 있더라고. 하도 오래 해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맨날 찍어가지고 레벨업 해서 쓰려면 무조건 쓰니까, 사실 죽이고 싶으면 무조건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다 보면 쌓이니까. 나 첫 번째로 죽었다고? 뭔 소리야, 나 나갔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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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죽었어. 1킬 했네. 그래도 환자에 내려면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죠. 근데 한 대 맞으면서 내려줬으면 할 만했을려나? 어, 너 점수 붙은 거지? 바꿀 하나? 하나 붙었다. 18? 뭐 하나, 씨. 불효파음. 우리는 다 퍽이 4개씩 있는데. 너무 약해, 살인마. 적당히 약해야 재밌는데. 적당히 좀 해야 재밌는데. 여기는 너무 약해.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안 되겠다. 일단 살인마 1랭을 가야겠다. 여기는 살인마를 가는 걸로. 뭘 할까? 여기도 빨랭 구간은 잘해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은 잘해. 일단 톡으로 한번 해볼까? 오늘 잘 맞나 안 맞나 봐야겠다. 여기 잘하는 애들은 잘하거든. 상자 하지 마, 씨. 상자 개시로, 씨. 아, 나도 호프 한번 해볼 걸 그랬나? 와, 공부 상자 세 개는 좀 그런데, 정말 하기 싫은데. 저게 다 브랜뉴 들어있다면? 호프 있나, 나? 호프가 그거죠. 해그 거. 나 전승 안 해서 없을걸? 해그 거. 할머니. 방 빼자고. 두 개는 모르는데 세 개는 좀 그래. 아, 근데 내가 공상자 써봤는데 사실 애돈 좋은 거 아니면은 별로 안 되다. 브랜뉴 해봤자 이만큼밖에 안 되던데. 이만큼밖에 안 돼. 세 개죠. 만약에 셋 다 브랜뉴로 치면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시작하자마자 하나밖에 안 돌아요. 2시 반에 현황을 언급하는 스트리머가 있다. 아니, 잘해. 2시 반이면 슬슬 잘할 때 됐어. 여기도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다인큐가 많이 생기고 악마들이 생깁니다. 열쇠만 아니면, 열쇠 다인큐만 아니면 뭐 솔큐는 내가 이겨야지. 현황 아닌데? 현황 아니에요. 뭐 크로스플레이 끄면은 랭크 떨어질 것 같다고. 아, 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버틸 수 있어요. 원장님, 아직 빨간 서버에 계십니까? 시간대 문제야, 시간대 문제.
빨랭 현황 그다음은 보랭 현황인 겁니까? 형님? 나는 살인마라서 크로스플레이 꺼도 잘 걸리겠지? 어딨나 녀석들 어디갔나 빨리 찾아야 돼 돌리고 있겠어 아 불토 씨 아 불토 바로 터졌다 그리고 저기 지금 두 명 돌리고 있고 어 그때 노란 불이 꺼졌으니까 한 놈 빠졌네요 바로 한 놈 뛰었고 조심해야지 친구야 아까 살인마도 18렌 지구본이었던 거 보니 크로스플레이 보면 생존자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존자 안 걸린다 그래서 사실 크풀이 못하긴 하지만 크풀도 잘하려면 잘해서 생존자도 한번 꺼보고 큐가 얼마나 걸리는지 봐야겠다 너무 오래 걸려서 씨. 생존자는 아마 끄면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나머지 놈들 돌리고 있을 텐데 자, 아까 잠캠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얘네 잘 안 구하러 오긴 해. 아, 씨. 노. 칼찌가 없어. 편안하다. 편안해 거의 시몬스 침대급 너무 정직하고 근처에 한 놈 있죠? 방금 구해준 놈 근처에 있어 근데 이놈은 버리고 갈게요 왜냐면 불쌍해 여기 좀 돌린 것 같은데? 많이 안 돌렸어 저기. 와! 집을 갔나? 백미니, 백미나. 까비. 저놈 살아났네. 백미니 잡자 근데. 기아와 형님 내일부터는 미션 난이도 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션 성공. 여섯, 일곱. 뭐요? 뭐 미션? 성공했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후원 고마워요 성공 못했는데? 그냥 주셨네 감사해요 여기 많이 돌았다 어딨는 거야 이놈들 돌리지도 않고 뭐하는 거지? 여기서 한번 맞춰볼 수 있는데 그쵸? 오른쪽 갔어요? 잘 보이지 이렇게? 저기 숨었어 여기 끝에
어반 녀석. 친구야. 까비. 뭐야, 도끼가 없네? 근데 그냥 이런 거 뽀개주세요. 그냥. 죽어! 원래는 도끼를 충전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왜? 귀찮으니까. 저기서 둘이 돌리고 있어. 근데 여기 한 명도 안 죽었다. 지금 발전기 세 개다. 장난 그만해라. 형님,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끊은 이후 개모타기 미션이 제1금융권급 안전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가 못 잡으면 몰킬 해야지. 한 놈 빨리 죽였어야 되는데. 아, 생존자를 해서 그런지. 아, 좀 손속에 자비가 있네. 그냥 걸었으면 되는데. 그거 아까 그 놈 쫓아가가지고 세 번 연속 걸린. 내가 그렇게 많이 죽어가지고. 아, 이게 생존자 하지 말았어야 됐어. 마음이 좀 약해졌다랄까. 그렇게 점수 못 먹는 거야, 형태야, 알겠어? 다고 해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힘드실 텐데 지난번 현황대처럼 포기하지 않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아, 뭔 현황? 이 정도 물이면 마실 수도 있다. 다시 광기를 되찾자고. 그래야 돼. 죽여. 이 악물고 쫓아. 오른쪽 오른쪽으로 한 놈 갔고 왼쪽으로 한 놈 갔거든. 오른쪽 한 놈이 흰머리요. 안으로 들어갔나? 아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올라갔다. 나 하나같이 귀여운 녀석들 뿐이구만. 빨리 죽여주지. 일단 빨랭은 없는 것 같아. 저쪽에 두 명 돌리고 있는 거지? 아닌가? 뻥튀기인 건가? 많이 돌렸네. 여기 어디 숨어 있네요, 또. 점수 많이 먹어야지. 영태야, 그 지구본인지 뭔지 아는 애들 이거 입 앞을 각이다. 낚시할 때 애기 물고기들은 놓아주는 거 모르느냐? 귀여워. 거기. 딱 구할 때. 아, 조금만 더 밑에. 아, 이거 좀 밑받치기 어려운데? 저 녀석이 못 맞추는 거 보고. 녀석 이거. 그래, 지금 여기 돌렸네. 누구야? 밀어가르고! 장난 그만하자. 오케이. 너무 약해서 애들이. 하지만 올살을 하고 많은데 지금 아무도 안 죽었다, 영태야. 너가 언제부터 잘했다고.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만해. 이렇게 한국에서 가든가 다인키 고통 받든가 저격에. 죽이자. 한국 섬이었으면 10분 전에 끝났어, 게임. 이미 끝났어요. 얘네들은 빨랭 아니고 석긴냉인 것 같아. 석긴냉 고랭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이거 척도 잘하는 애들은 잘하거든. 김영태 시판자 봐봐. 한 10냉 당황하면 이렇게 되더라고. 나도 아, 얘네들은 왜 다 안자다니냐. 오리걸음이 유행이냐? 여기도 뭐 그런 거 있어? 가짜 사나이? 다 앉아다녀. 까비. 다 앉아다니라고 발전기가 안 도나 본데?
그 기영 친구 여기 갔었어. 두개 돌려줘. 어? 아 까비 조금만 타점이 이었다면. 저 하얀 친구 일거리지. 그리고 오른쪽에 팽민 친구 막걸리죠. 팽민 친구 이 정도 했으면 오래 살았지. 죽을 때 됐다. 팽민이 잡아야 되는데. 저거는 그거에 노란색 뜨는 거는 불협화음이라고 두 마리가 매 12시퍽 있죠. 두 마리가 돌리면 노랗게 표시가 됩니다. 요즘 저게 트렌드라고 해서. 칠리는 요즘에 막 다 숨고 막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또 안 보이고. 발전이 워낙 빨리 도니까. 어? 근데 왜 발전기를 안 눌리냐, 근데. 같은 생존자였으면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숨어 다녀. 내가 못 찾는 거긴 한데.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이놈들. 이러다가 9걸 무조건 하겠네. 9걸이 아니고 12걸 가겠다, 12걸. 한 명당 3걸씩 해가지고 3, 4, 12걸.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런데. 아, 이렇게 없는, 없을 수 없는데. 발자국도 없고, 그쵸? 숨어 있는데, 이놈들. 뭐야 이거 내가 찬건가? 발전기 좀 돌려 친구들아. 뻥튀기인가? 아 뻥튀기네. 아니 뻥튀기 아니고 넘어갔네 뭐. 과격한 행동. 여기서 과격한 행동 할 일이 있나? 왜 그렇게 세게 넘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아, 뻥, 그건가 보다. 등드름 터졌나 보다. 등드름은 어쩔 수 없지. 피부 관리 했었어야지. 아니면 10대면 어쩔 수 없어. 재패니즈들 발전기 너무 안 돌리네. 근데 등드름 터지는 거 저렇게 멀리서 보이나요, 원래? 되게 멀었는데? 엄청 멀리서 보이네. 여기를 많이 돌렸구나. 여기 이쪽 위에.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열받네 진짜. 뭐 하시는 거야 지금. 게임을 왜 나한테 오냐고. 왜 눈앞으로 오냐고. 나한테 봐달라고 오는 건 줄 알았네. 아마 이거 보랭도 아닌가 본데. 노랭인가 봐. 노랭. 아 맞다 걸면 안 되는디. 한 놈 남았네. 어? 어 죽었다. 넌 죽었어요. 왼쪽으로 갔을까 오른쪽으로 갔을까. 왼쪽 안 보여가지고. 아니네 오른쪽 간다 보네. 구하러 갔었겠지? 이미 강은 지금 개구 나왔거든. 느낄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아. 개구 이미지 찾아요. 올킬 해야지. 저기 간다. 왼쪽에 한 놈 다친 놈 눕혀놓고 쫓아. 다친 놈 쫓는 것보단 건강한 놈 쫓아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거든. 너무 귀엽고 아마 건강한 놈은 반대로 갔겠죠? 여기에 있다. 미쳐가지고 다들 기어다니네. 자식 문화 에반데 진짜 도끼해. 야 방금 전에 도끼 바뀌었잖아 너.
이 녀석들 게임 성공 조건을 반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이쪽으로 뛰는 소리 나는데? 머리가 아리. 어, 살렸잖아? 저쪽으로 뛰었나 본데? 대바대 환불사유 김영태. 나도 색적 좀 연습해야 돼. 색적이 너무 약해요. 발자국 있으면 그냥 쫓아가서 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 간호사의 소명 같은 거 끼는 거지. 자, 사이드야. 야, 문 옆에 사이드. 아까 보니까 팽민이도 이제 앉아서 다니더라고. 개구부터 찾죠? 그냥 걸어버리게. 저렇게 앉아서 다니면 참 찾기 힘들지. 다친 것도 아닌데. 개구 이미지 나왔거든 지금. 미리 차놓자. 한 번이나 차놓으면 끝까지 도니까 뒤로. 개구가 어디 갔니? 시계 칼지가 없이 이 랭크까지 왔다는 것은 오로지 은신 실력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런가? 근데 왜 일본 수업은 칼지를 잘 안 들까요? 어? 뭐야 이거 흘러들렸네? 너 여기 있니? 살렸다. 왜 안 들까 칼지를 시계 스트레스 위주로? 형 롤로 치면 일본 섭에서 다이아 찍어도 롤 한국 섭에선 골드도 못 되는 거랑 같은 거 아닐까? 에이 골드까지는 아니지 그래도. 롤이랑 롤이랑 좀 비슷해요. 롤도 외국에서 유학 오잖아. 한국 섭. 칼지 껴박자 살인마가 칼지 시간 다 지나간 다음에 잡음. 아 그래서 효율이 없어서 치료 다 했다 둘 다. 칼지를 들면 살인마한테 민폐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야 근데 개구 일본인들의 약속이니까. 개구 바닥이 안 보이지? 이렇게 많이 돌았는데 그치? 아까 노루가 더 무빙이 찰져. 한 번도 안 나오네. 안 간 데 가야겠는데. 어어? 영태야? 이러면 곤란하지? 이걸 놓친다고? 있어 개구는 거의 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하나라서 발전기가 요렇게 요렇게 두 개랑 하나 어딨죠? 칼지를 쓰려면 누가 아, 구해줘야 하는데 자기도 남을 안 구해주는데 남이 자기를 구해줄까? 여기 세 개 가까워. 가까워서 오히려 잘 됐네요. 반짝이 뭉쳐있어서. 아, 지금 이런 경기 지금 몇 분째 하고 있냐고. 10분 전에 끝났어요 경기인데. 영태야 똑바로 안해? 녀석이 지가 무슨 아 근데 미치겠네. 이 녀석들 어디 숨어있는 거야. 뛰지 절대 안 뛰어. 기적의 시야의 사나이 VS 은신 마스터 닌자 생존자 둘. 아 닌자들 왜 이렇게 많아. 이 어디 숨어 있을까 닌자들은. 약간 돌렸네. 예, 예. 근데 여기 어디 있는데. 약간 돌린 거지 이거. 설마 설마 토끼 상대로 캐비넷 들어가는 거 아니지. 미션 성공하실 수도. 아닌데 어디 숨어있는 거야 이 녀석들. 이걸 안 돌렸고. 아 저기 간다. 바로 빼는 거다. 저 팽민이가 저거 막걸리인데 저거 씨 죽였어야 돼. 저 나를 빡세게 만들어.
조금씩 조금씩 돌리는데 금방 돌리네. 여기서 뛰고 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미션 성공. 어딨니, 백미나? 닌자 녀석, 이거, 씨. 여기 오른쪽에 안 돌리고, 양쪽에 둘이 있는 것 같아. 백미니가 여기 담당, 그리고 한 놈이 여기 담당. 아니네? 안 돌렸네? 저기 둘이 있는 건가? 아씨 여기 있어야겠다. 그냥 귀찮다 돌아다니는 것도. 바퀴벌레처럼 기어 나올 거야. 개구 찾는 거 아니냐고? 그런가? 아 나도 개구 찾아놔야 돼. 지긋지긋한 놈들. 끝까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야 되나? 아 저기 뒤에 거 돌 여기 있다. 여기로 갔네. 이런 쓰글놈이 이거 닌자 녀석 이거 미쳐가지고. 아니, 내가 너 죽였어야 되는데 봐. 무슨 닌자 게임 하고 있는 줄 알게 싸줘. 아 이게 안 맞네. 내가 너 죽였어야 되는데. 이게 대박이지. 숨고 몰래몰래 도망다니고 한국선 마냥 일부러 막고 어그로 끌고 돌리고 뭔 조별 과제요. 진짜 어디 갔을까? 캐빈에 들어갔나? 아니면 그냥 걸어서 갔나 벌써? 이거 원래 있는 건가? 녀석 이거. 아 근데 나 개구를 못 찾았어.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아 이제 막걸리 아니네? 그동안 돌리고 있었겠지 만약에? 깨려면? 홍원량님 아까 생존겜 노루가 당장 이족보행 처음에도 얘네보다 더 무빙 잘할 것 같아요. 맞다 조금 돌렸네. 씨. 많이 좀 돌리지. 여기 아예 안 돌렸고 구하러 갔겠지. 이 친구들도 여기까지 왔는데 살아나가고 싶을 거야. 근처에 왔을 것 같아. 개구는 어디 있는 겨? 근데 네 친구 죽는다. 나이스. 잡아 이제. 팽민이 말고 다친 놈 말고. 다친 놈 어차피 지금 아픈 소리가 나거든. 건강한 놈. 아 왜 팽민이가 보이는데. 개구 발견. 아 여기 있구나. 이 근처에 있겠네 네 친구. 여기 있네 개구가. 저번에도 여기 있던데. 아 여기부터 찾았어야 돼. 아오지 옆에 여기 누가 토템 부시다가 봤네. 그리고 여기 살인마가 먼저 서있으면 이긴다 했어. 도끼 충전해야 되는데. 어 왜 안 닫혀. 아 여기 국민 자리야? 아, 자주 나와요? 아이고 문 반대네. 살 수도 있겠다. 아 스텔스맨이라 이것이 한 번만 실수하면 이거 못 잡는다. 얘 왜 자꾸 나한테 와? 아 열나 숨어다니네 이 녀석들. 이거 고통 느껴봐라. 껴버렸다. 꼈죠? 야 싸기 누가 이게 도망다니래. 적당히 발전기 돌려야지. 이거 하루종일 하자. 뭐 살려달라고? 얘 살려주라고? 그럴까? 그래 고생했으니까. 서로 고생했으니까 죽어. 오이씨 나도 여기까지 했는데 사박 밥을 먹어야지. 어 나도 10분 정도 했는데 이 녀석들 하도 숨어가지고 씨. 와! 시간 아깝게 밥을 묻혀. 무자비
살려달라고 빌면 살려준다고. 지금 막 흔들었잖아 지금. 빌었어야지. 단단했고. 빨랭이 하나 있네? 마지막 사람이 빨랭이야? 야 이거 비장의 패 있었네. 이거 뭐야 이거. 열쇠 먹으려고. 이거 계속 발전기 안 돌리고 살인마가 끝까지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못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하는 거지 아까처럼. 어 나 3등 됐네? 너무 쉽고. 야 크로스 꺼봐. 아무래도 역시 콘솔 그거 끄는 게 더 잘 알기지 않겠네. 이거 끄면 되죠. 어? 왜 안 꺼져? 이거 왜 안 꺼집니까? 자동인가? 아 메인 나가서? 어차피 이거 꺼도 살인마는 잘 걸릴걸?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다인큐 걸릴 수가 있긴 한데 한번 해보고. 크로스는 다인큐는 없잖아 그치? 뭐 할까? 뭐 보실래요? 끄면은 다인큐가 나오면 빡세지. 총구? 몽구? 저런 거밖에 없네. 각도? 썬더? 각도나 하지 뭐. 총구는 바풀 떡락 바로 예정이야. 콘솔 튀어야 될지도. 봐봐 지금 꺼서 얼마나 걸리나 볼게. 원래는 한 5초만에 걸렸거든요. 그래도 살인마가 없기 때문에 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도 잘 걸리네 살인마는. 진짜 살인마가 없나보다. 다행키만 아니면 돼. 풍영전구 비명 지를 때 너무 신나보임. 기만이 뭐지? 주나 먹자. 혹시 악마봉인 컨셉 언제 하셨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다시 웃자. 보고 싶네요. 2인큐네. 얘랑 2인큐인데? 4인큐는 아니겠지. 레이나 리리아나 아니네. 네. 솔큐인가? 레디에 솔큐면 솔직히 할만해. 한국 서비든 일본 서비든. 나 핑 1서핑이 아니라고? 어? 뭐 그리 왜 이러지? 왜 128까지 올라감? 원래 60인데? 뭐지? 뭐야? 여기서 미국 걸 걸릴 수 있는 거예요? 128이면 북미 서부 쪽인데? 형 지옥 현황에 감동받고. 아 크로스플레이 끄면 그래? 잘서 형 방송 보면서 플레이했는데 불탐 73시간 만에 아, 드디어 지옥에서 구. 이상해진다고? 아 128이면은 약간 좀 렉이 있는 건데 뭐 못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토구나 이런 건 좀 위험하지. 정신은 미국, 몸은 한국, 서버는 일본. 북미 250 나오는 데는 거기고 서부는 120, 130 나와. 미꾸리 키면 타르코프 맨날 북미스 봤는데 뭐. 지금 시간에 큰솔도 아니고 빨랭 애들 걸리면 빡세요. 개중합니다. 첫 밥을 무조건 죽입니다. 첫 살인 저기 생존자. 북미도 한번 해보자고. 옛날에는 아시아 통합이었어. 옛날에 아시아 통합이고 그래서 북미를 가본 적이 있는데 북미가 딱 지금 일본 섭 같았어요. 일본 섭 생존자로 하면 나오는 모습들 있잖아. 그거보다 좀 더 뉴비였달까? 왜냐면 난 그때 19, 20랭이었으니까. 북미는 터널링도 비매느라고. 어 그래요 맞아요. 거기 한 놈 잡은 다음에 또 잡으면 비매느라고 그래. 캠핑도 비매느고. 우리나라 그렇게 안 하면 못 잡는데.
갇힌 거 아니야? 옵션이야? 다인큐 아니었는 거 같은데? 혼자 든 건가? 아씨 왜 옵션이야? 옵션은 열나 빨리 죽이던가? 우리나라는 인성촌에서 도는 게 비매너지 크크크크. 우리나라 티베깅 심한 거 아니면 뭐 비매너 아니라고 그러지. 서로 그런 거는 그렇잖아, 그치? 지금 불도 찾고 있는 거지. 저기 있다. 스프린트 이놈.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안 보이는 거 봐, 씨. 흘러 드시냐? 왜 이렇게 빠르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빨라? 적재 우리 딩치기 한 놈 더 있는데. 와 이렇게 안 보여 씨. 클로드도 아닌데 옷이 왜 저래? 환생한 건가요? 들어가는 걸 봐서 다행이지 어쩐지 안 보이더라 이놈들 씨. 이렇게 빨라 이놈들. 옵션 저기 치료해주고 있다 그 말이야. 세션이 잡아주죠. 뭐야 이 쓰글놈들. 아주 그냥 씨 인자들만 있네. 이거 나루토네 이거. 대다 클로킹이야. 이거 콘솔 아닌데도 이렇게 하는데? 하긴 클로데시니까 잘됐다. 나도 색전 연습해야 되는데. 근데 옷이 핑크인데 양심이 없네. 핑크 아니었으면 못 봤을 수도 있어. 근데 뭔 소리야? 만두 소리 아니야? 아, 까마귀 뜯어먹는 소리도 나네. 원래 그랬나? 미쳤어? 안 빼? 왜 빨간색이 안 보이지? 이놈 떨어졌는데? 그냥 바로 또 숨은 건가? 아씨 뭐야? 아 지가 클로드도 아닌데 뭐 하는 거니? 안 보여. 와 씨. 좋다. 풀에 조심해야겠어. 풀을 잘 봐야겠어. 아, 드디어 하나 돌렸네. 진짜 안 보여. 뭘 쳐다봐. 꼈다 쟤. 뭐해 정신 안 차리나? 나와 임마. 할진가 근데? 얘 아니었나 거네? 누구였더라? 불토가 저기 주술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옵사션. 저기 아까 그놈. 어이 어이 뒤져. No. 죽이자. 장난하지 말고. 데드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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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 놈을 죽여야 되는데 어느샌가 발전기 3개예요. 옵시션이 뭐 하는 거지 저거?
다인큐는 아닌 것 같아. 혼자 낀 것 같아. 칼찌가 누가 있는데? 일단 에이스 잡죠. 얘는 일단 칼찌는 아니고. 뭐 부셔달라. 큰 집? 큰 집 벽. 여기? 이게, 이건 내가 부시는 게 이득인가? 위한 놈. 그래, 이건 내가 부시는 게 이득일 거야, 아마. 여기도. 앞에 한 놈 있네. 오른쪽으로 들어가. 지금 구하러 왔죠? 런지를 더 빨리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에이스 끝장내. 불쌍한 에이스. 죽을 때가 됐다랄까? 깜상 써달라고? 루인 있다. 너 벤? 아니 이마 안 악물면 돼. 몰라서 그런 거니까. 토템이 정말 잘 숨어있네. 저게 그거죠. 그 집이죠. 그 방. 밀폐된 방. 이제 하나 죽였어, 영태야. 침착해. 여기도 뽀개놓자. 나도 여기 세 개는 안 돌렸네. 야! 아, 저 녀석 어디 숨어 있는 거야? 계속 돌리네, 저거. 이번에 또 뺐어. 밀어가지고. 아니, 아니, 너 몇 번을 맞는데 계속 풀인 척 할래? 아니, 옷을 분홍틱하게, 그러니까 다 이쁘게 다 입어놓고서는 진짜 열받게. 핑클, 씨. 핑클. 옵션 다인큐가 아니고 혼자 옵션. 근데 하는 게 없는 옵션. 여기서 아까 아니, 봤는데. 아니 진짜 너무 한결 같네. 키키키. 어디 갔을까? 이 근처에 있는데 그쵸? 어쩌 그거 아니야? 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아까 한 놈 그거 뭐지? 걔였는데 잔디에 숨어 있는 애. 잔디에 숨어있는 스타일이었거든. 이렇게 되면 뭐 발전기 위주로 보지. 거의 사람인 줄 알았네. 이씨. 미치겠다. 닌자 서버. 주술이 아직도 안 까졌어. 주술도 됐니. 이 녀석들 지금 사이드로 도니까 밟을 수 없는, 밟을 수밖에 없는 곳에다가 설치놓자. 도망치면 밟을 만한 곳. 요렇게, 요런데. 아, 저기 진짜 주저투 때문에 진짜 자리가. 저기 있다. 저기 지금 저쪽, 오른쪽 큰 집으로 돌았거든. 주저투 때문에 자리가 미쳤어. 아리 가리만 해도. 여기. 여기 근처에 있어요. 빨간색 여기. 어디로 갔을까? 여기서 사라졌거든? 발자국이? 얘네 발전기는 점수 먹는 용도고 탈출은 개구멍만 노리는 것 같아. 복수만 아니면 돼. 아까 그 잘 숨어다니는 놈이야. 리리아나. 지금 개구 이미지 나왔죠? 옵셋선만 남았거든. 얘 잡으면 밟을 수밖에 없는 곳.
붙네. 잡았죠? 방대미자. 이거 어떻게 할까? 걸까 말까? 나 지금 개구리 못 찾았는데. 귀찮으니까 할게요. 석재 우리 보통 반대로 가거든. 그리고 지금 옵세션인 놈이 있거든. 한 놈 에이스인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안 보여.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눈 깔고 다니거든. 나한테 잡히기 싫어서 나 안 보거든. 그것도 또 재밌다. 자, 그럼 다친 놈은 신음소리 나니까 놔두고 지금 구한 놈을 잡는 걸로. 괜찮은데? 아따 저렇게 안 보이네 진짜. 금방 여기서 구했는데? 저기 있다. 아, 저놈 말고 다른 놈 잡아야 되는데. 개구 발견. 자, 걸어도 되겠습니다. 개구 표시 좀 할게요. 저 썩을 놈이 여기 있네. 개구 표시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뒤를 딱 돌아보니까 바로 거기 있네. 이거 옵세션, 이거 누가 옵세션 들라고 했습니까? 미쳤습니까? 대십시오.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이. 아 뭐야 뭐야 뭐야. 안돼 안돼. 시간 없어. 잘 도망가네 저 친구. 죽을 준비해. 아 나 근데 어디였지? 오케이. 어디 친구 여기 있네. 죽어 임마. 야 나 어디다 표시했더라 개구? 아니지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이놈 잡지 뭐. 아 근데 이놈 잘 숨는 놈이라 뭐 잔디랑 하나가 되는 놈이라 다치긴 했는데 이거. 사거리? 어딨어 이거. 와 이렇게 빨라 씨. 이게 막걸리인가? 이거 나 표시 났는데. 아 저놈이 옵션이었냐? 아 칠리구나 칠리. 이번 건 칠리구나. 자살해야지. 여기 여기다 개구. 그쵸? 자살해. 자살 안 하려는데? 여기 다시 또 피하시라고 할게. 덩글덩글 덩글덩글. 큰집 옆 큰집 옆 구하러 갔을 거예요 아마. 근처 오고 있었거든 이쪽으로. 둘 다 잡자고. 귀찮은 놈들 이거. 너무 쉽지. 콘솔을 꺼도 쉬운데. 나는 현황 때 대체 무엇을 안 왔나? 다시 간다. 왔을 것 같았는데 죽었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지. 꾹 누를 필요도 없죠. 근처에 튀어나올 것 같아. 그쵸? 이제 열리자마자. 아니네 어디갔지 이놈. 문대기인가 혹시? 어딜까? 포기한 점은? 아니야 저 빨간색 안 보였지? 여문이다 그러면. 여기다 일단 그려놓고. 여기도 아니라고? 나 지금 여기 보이는 건가? 막혀있는 건가? 막혀있는 거지? 여기도 아닌데? 어디 있어 이놈? 열쇠? 에이 설마. 열쇠네? 언제 먹었어? 처음부터 들고 온 건 아니잖아. 에이 진짜 아까 누가 말씀하신 대로 열쇠 주워서 먹었네. 이지래. 개못했으면서. 주웠네. 빨래 하나 있네. 언제 주웠어? 개구로만 나간다더니 열쇠 계속 얘기했다고? 아 그래요? 아 나 못봤네?
핑은 모르겠어. 핑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어땠어? 좀 이상하게 좀 끊기는 느낌 있었나? 이상하게 핑이 좀 높은데. 열쇠 나 못 봤어. 잘 안 보이는데 열쇠. 나는 별로 이상한 게 없던데 모르겠어. 이 정은 뭐냐고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게 없습니다. 체스가. 체스가 없으면 뭘로 하는 게 좋나요? 체스 다 썼어. 꼬카인 꼬리 하나. 뭐야 한국인 2인큐는. 꺼져. 응? 징벌? 나 돈 얼마 있지? 아 돈이 있네. 찍자. 돈이 있으면 찍어야지. 일본인만 죽이는 살인마라고. 아 왜 자꾸 걸려 여기. 한국인은 봐주고 싶네요. 학교 또 가? 학교랑 어디가 좋다고 그랬죠? 가디언 고기 농장이었나? 없네. 맵벌 맵은 그냥 하자. 뭐 맵벌인까지 쓰면. 대한독립 만세. 야 점점 한국인이 많아져. 아 이거 뭐 타지에서 반갑긴 한데. 체스 퀸이네. 체스 킹이랑 퀸이랑 뭐가 다르지? 이거는 사거리가 별론가요? 이건 별로 안 좋나요? 아, 퀸은 그냥 전면만데. 그래? 그래도 다른 거보단 좋을 거 아니야, 그치? 응, 꺼져, 킹, 체스 킹 나왔어. 나와. 아싸. 주술도 3레벨. 딱 돼. 일은 가겠는데? 휴가 빨랭이 한 명밖에 없네. 아씨. 왜 이방만 걸려? 미안하지만 켜야겠다. 한국이 3인 큐는 좀 그렇지. 응? 이걸로 걸러. 방이 하나일 리가. 생존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방은 아무도 하기 싫은 게 분명해. 다 빼는 건가? 아 이거지. 근데 얘네는 공구 상자 4개인데? 극혐이다 진짜. 공구 상자 4개는 뭐야? 아씨. 한번 해볼까? 괜찮을까요? 빨리 찾으면 되지 않을까? 정신병원 어때? 정신병원 넓은가? 빨리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한번 핸디캡으로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요? 맵이라도 좀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래 뭐 말 필요 없지. 아 이거 검은 보호자 들자. 맵퍼링 없으면. 아니 한국 일본서 빨랭도 잘한다니까. 잘 걸리면. 야 키면은 무조건 콘솔. 끄면은 한국인. 뭐야 정말 특이한 게임이라니까. 끄면 한국인 3명. 다 키면 콘솔이라 못하고.
가물기네. 그냥 실력을 더 늘릴 수밖에 없네 이거. 전극 초록색 있다고 나 지금? 없어서 안 꼈는데. 먹었나? 못 먹었어. 여기 나왔나? 나왔어. 없어서. 콘솔 상대로 체스킹 쓰지 말자고? 아깝다고? 그럴까? 그럼 체스킹 대신 쓸만한 거 뭐 있나요? 검은 보호자 안 쓰고. 너 아깝긴 해. 징벌 쓰라고 그랬나? 징벌에다가. 안 돼! 아, 근데 검은 보호자를 안 뺐어, 씨. 저거 그냥 보호하는 건데, 제기랄. 그러면 체스킹 쓸걸. 핸디캡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친 그곳에 낙원은 없었다. 도망이라뇨, 여러분들. 아, 너무 큐가 극혐으로 걸리니까 일본을 온 거 아닙니까? 자꾸 인공 양식장 게임이 되는데. 썬더 부금이요? 아, 그거 하면 유튜브 못 갑니다. 아예 차단먹어요, 전세계에서. 수익 창출 불가를 넘어서서 아예 안 돼요. 유튜브 아예 못 가요. 다른 썬더. 그 썬더 뭐지? 그 썬더 해야겠는데. 다른 썬더 할게요. 남지 썬더? 말고. 아, 여기 있네. 그지 같네. 불토 여기. 메튜바이다. 오, 자, 한 놈 잡아보자. 빨리. 자, 이쯤 와서 저기 있다. 위에 상자가 한 명. 야, 인마, 안 내려와? 미친 360도. 집착이네? 한 명 차. 뭐예요? 아, 씨. 눈에 싸, 눈에, 인마. 열받게 하고 있어. 이. 왜 몸에 쏘냐고 그러니까. 왜 몸에 쏜 거지? 눈을 눈에 오지도 않았는데. 와, 뭐야, 왜 이렇게 빨라. 근데 둘둘 하나 계속 돌리고 있었나? 저기 오른쪽 보이죠? 이 친구들 이렇게 잘 보이는 걸까? 뭐 하는 거지 이거? 얘네 뭐해? 네, 왜 까불지? 형, 그래도 삼 네팔랭도르 살인마인데 가오상하게 이런 애들 잡을 거야. 물음표. 너무한 거 아니야? 뭐해? 전기 오르면 판자 못해 임마. 이 녀석들 뭐 인성질만 하려고 이씨. 하지만 방심하지 말자. 저기 저기 보이죠 저기. 와, 빨라 발전기. 그래도 빨라. 거지 같네. 일부러 걸려주는 게 아닐까? 못 넘어간다고. 전기 몇 번 맞을 거야. 발전기 열나 빨라요 지금. 단상적이. 일단 이 친구 잠식이고. 한 놈은 멀리 도망갔고. 발전기가 3개. 근데 뭐 2걸 했으니까 3걸 했나? 썬더 썬더 삐짐사.
개 못하는 사? 불토 저기 있네. 어 은근히 안 보일지도. 뭐 하시냐고 이 녀석들은. 닌자들 이 녀석. 보게놓자. 인성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못해. 잘하는 인성질하고 못하는 인성질. 어. 판자 기다렸다가 오면은 약 올리다가 손짓하다가 내리려고 했는데 전기 맞고 못 내리기. 하지만 옛날에 나라면 당했을 수도 있어. 전기 이거 하면은 상호작용 1.5초인가 안 되는 거 몰라서. 옛날에 나였다면. 근처에 없네. 실력은 없는 애들이 인성만 삐뚤어졌네. 크크. 죽여야지. 이게 바로 싸움이지. 생존자와 살인마와의 아 싸움이랄까. 어디 가리? 뭐했고? 뭐야? 소리 왜 이렇게 커? 설마? 방금 소리 뭐야? 어? 이 소리 뭐? 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또 뭐 하는 거야 너? 근데 왜 가만히 있는 소리가 나냐? 드디어 불도 터졌네. 형님 발전기 잠수 좀 먹읍시다. 다시는 못 숨을 때 전기를 오르게 해주자. 오케이. 뭐 이렇게 많나 반지. 고고고고. 여기 돌리고 있네요. 뭐해 기다리지 말라니까. 이 친구 뭐하는 거야 진짜. 안되겠다 한국에서 다시 가야겠다. 너무 여기서 하면 내 실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켜나갈때 빡셌는데 이상하다. 어 이렇게 쉽지. 큐가 좀 낮게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가? 소리 나는데 여기? 아니 인형태식 판자 하지 말라고 했지. 아마 빨랭은 아닌 것 같아. 오늘 유난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 섭외는 저격이 오질 않나. 일본 섭은 프리하고. 한국 섭 많이 김치맛 담금질이 그를 강하게 했달까. 여깄다. 아, 그래도 발전기 빨리 돈다 그쵸. 그래도 두 개는 빨리 돌았어. 두 개까지는. 거의 김영국 그 녀석들은 우리들 중 최악체다. 빨랭이면 전부인데 대기판자 안하지 키키에. 빨랭이 아닌가 보지. 이 데이비드는 신음 소리를 세 줄 못하겠어. 연속으로 신음 소리를 내가지고 세기가 힘들어. 없네요. 그저께인가 풍영제의 생존자가 섞였다고 자처하셨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가 섞여? 제이 생존자가 섞였다고?
캐비넷에 있나 이놈? 버려. 그냥 뒤집거렸나? 캐비넷 저기 두 개 있잖아. 두 개 정도 뭐 캥질만 한데. 이거 전기 오르면 데드하드도 안 나가던가요? 칼찌가 누구지? 얘도 칼찌가 아니네. 데드하드 강해? 아 그래요? 진짜 일본 숲에서 빨랭 난 거 물빨랭 아니라고 하지 마라. 도저히 싫을 수 없다 이거. 물빨랭 맞다. 너무 쉽다. 또 개구 찼나 얘네? 아니야 일단 하나 안 죽어서. 포기할게 그냥. 한 놈은 어디 있는 걸까? 누나 차고 가야겠다. 아 근데 이상해. 너무 차이나 어제랑. 어제 일본숲 이 정도 아니지 않았나요? 저기 한 놈 있네. 근데 빨랭 켜낭할 때 절대 이 정도 아니었음. 그러니까 너무 차이나니까 나도 좀 놀랄 정도예요. 봐봐 이 친구. 이 친구 봐봐 이거. 너무 귀여운데? 마치 풍월량 다섯 명이 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달까? 바다 건너 이 정도로 차이라니. 아, 근데 콘솔이었지? 콘솔 몇 명이었지? 일섭에선 직소해야 그나마 밸런스가 맞을 듯. 너무 못해. 그곳에 있는 4명이 공구 상자들어도 그냥 킬각이. 콘솔인가봐. 콘솔 중에 잘하는 사람 있긴 한데 극히 드물고. 와 살인마가 발자국을 반대로 쫓아가는데 다시 돌아오는 데이비드 뭔데 키키. 빨리 죽입시다. 대체 휴일 때문에 한국인 유학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오늘은 내일 출근하는 날이라 빠졌고. 한 놈 어디 갔지 근데? 잡아야 되는데 본 적이 없다. 개구 찾아야 되나? 귀찮으니까 걸게요 그냥. 개구는 아직 안 나와서 개구 싸움이거든. 이거 막 2층에 잘 나오더라 개구. 아니네, 진짜. 저 집에도 나올 수 있나? 집 안에? 저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번 확인하자면 괜찮대 뭐. 아, 한번 나왔던 것 같아, 집 안에. 아니네, 근데. 이 정도면 일랭 편왕해도 되겠다. 이번 판이 쉬운 것 같아요. 네, 이번 판이 쉬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깨끗하고요. 내가 지금 성광까지 길러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다인큐인지 아닌지 느낌상으로 알고. 어차피 살인마는 방 마음대로잖아. 성광까지 늘어버린 거야. 택적에. 아씨 여기 있네. 이놈 드디어. 근데 결국에 사네. 이거 엄청 못하기 미션 클리어 같은데? 진짜 생존자들 엄청 못하네. 이걸 결국에 사라. 이쪽 이쪽 2층에 있었네. 일석 간다고 하면 일석 커뮤의 궁극 속도 다섯 다 한국석으로 피신 가는 거야. 빨랭은 아니고 6556.
그래도 너무 높은데 그래도 삼는 살인마인데 가오상하게 도피 유학 딱지 붙이고 언제까지 있을 거야? 응? 오랭이면 한 번만 올리면 빠지는데. 이거 다시 꺼봐. 이거 다시 끄고 안 되겠어. 콘솔은 확실히 못할 확률이 너무 높아서. 못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장비의 특성상 잘하기가 어렵지. 이걸 이렇게 할게요. 맑은 물을 마시면 딩딩하는 개님 사전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버 탓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서버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너무 게임이 휙휙 다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내가 이미 서버 문세야. 여러분들도 계속 얘기하는 거고. 아 너무 달라. 조금만 다르면 모르겠는데 너무 확확 차이 나니까. 그냥 하나로만 해야겠어. 그래 바꾸지 말고 그냥 한 곳에서 정착하자. 야짜 치르노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한 곳에서 있는 걸로 할게요. 형 우찬이한테 카톡해서 제이 생존 마들 교육 좀 시키라고 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이지하잖아? 네 명 다 사람이에요? 아 사람이다. 아니 약물값 PC요? 수치야 걱정해서 일본에서 하는 거야. 알았다. 네 명 다 아니 한섭에서 지네들이 저격하려고 계속 한섭을 하고 하네. 그만 좀 해라. 한섭은 저격 있어서 잘하는 건 둘째치고 잘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서버 타령 하지 말자 우리 서로. 오케이. 형님 그래도 애들이 대단해서 팍 치는 거보다 개못해서 오해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일섭의 뼈묻죠 경. 아니 콘솔도 되게 잘하는 데도 있었어. 나중에 패드 연결해서 콘솔 체험 해보자. 많이 차이 나는지. 패드로 하면 봐봐 이게 달리잖아. 그럼 이걸로 아마 카메라를 돌려야 될 걸 뒤를 보려면. 다들 그만하고 게임 집중해서 보자. 좋았다. 지금이 현황대보다 왜 쉬워 보이냐면 현황대는 올빨랭이였음. 그러니까 빨랭이 많이 없어. 그때는 콘솔 걸려도 다 빨랭이었는데 빨랭이 이렇게 없어졌지? 맞네. 그게 다르네. 빨랭이 한두 명밖에 없고 지금 방금은 또 보랭밖에 없었잖아. 그치? 뭐가 다른가 했네. 그때는 못해도 빨랭이 많았거든. 이거 좀 돈다 역시. 이거지. 딱 붙어서 도는 거 저거. 하지만 망쟁이 두들 터졌네. 이거지. 그래 끄고 하는 게 맞겠다. 와 빨라 역시. 빨리 잡아야 돼. 밟았죠? 저거 밟으면 약간 느려지거든? 결국 칠리로 봐야 돼. 칠리가 안 뜬다? 근처? 나? 아니면? 캐비넷? 근데 내가 바로 걸어서 캐비넷 들어갈 시간은 안 되는데 근처야. 저기있다. 아, 여기 돌리고 있어. 저기 있죠. 쓰글놈들. 근데 이게 좋은 게 이 나이트메어는 저렇게 꿈에 빠진 애는 테두리가 파랗게 보이거든. 그래서 클로드조차도 나에게서 숨을 수는 없다 그 말이야. 오 대다드. 근데 왜 거기다 했어? 이쪽에다 있었어야지. 총 7번 했지만 안 됐고. 이러다 일렉터를 청원하면 전 빨랭들 전부 기상에서 아는 빨랭한테 전화해서 다 게임 키고 일본 서버로 넘어온다. 지금 다친 상태로 돌려버리잖아. 그치? 방금 건넸는데
시간 최대한 끌어주고 케빈에 아껴주고 이번에 케빈 쓰겠죠. 포기해주고 어 후레쉬까지 이 맛이야. 약간 고춧가루 맛이 나는 이 맛 이거지. 이 정도 해줘야지 잡을 맛이 나지. 똑같이 당하죠. 똑같은 곳은 아니고 이쪽으로 뛰었어요. 너도 내가 안 보니 채번개씨가 키가 작고요 꿈에 빠지면 뚜근뚜근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저 녀석들도 내가 잘 안 보여. 아 구해준 거야? 쫓아가야 되는데 잡으러. 근데 터널링 안 할게. 방댕이자 아 깜장 차고 와야 되는데 깜빡했네. 2층에 지금 약간 불 들어왔거든? 이쪽에 있는데 지금 착착 소리 났는데 지금 잘못 들었나? 이 픽이 꿈에 안 빠졌구만. 있네. 오른쪽 뛰었어. 뛰어내렸나? 뛰어내렸네. 초록색 맞은 막걸리거든. 구했죠. 돌고 있는데 이거? 근데 왜 소리가 안 나지? 버리자? 발전기 견제 좀 해야 돼. 깜상 찾기 없는 게 저 깜상 찾아. 깨달아. 이학과 귀국을 감독한 아. 영웅 결국 그만해. 아. 와사비 맛김치가 1초 되어 한국 일본 둘 다 정확하게 만들었다. 뭐야 거기 있었어? 뻥튀기 해버렸어. 아 뭐야 씨. 초록머리 막 트지 막 막거린 거 알지? 키 작아서 안 보인다 했잖아. 인성존 빨리 잡아야 돼요 지금. 얘 빨리 걸고 끝내고 그래도 세 명 남아요. 어 대단하다 좀 치네. 왜 내렸어? 내리면 죽는 거야. 어? 왜 1발이요? 2발 아니에요? 핫픽도 아, 대박의 중국인 스트리머네요 키키. 아 그래요? 스트리머예요? 죽여야지 그러면. 이겨야 되는데 꼭. 2발인데 계산 잘못됐나? 한 번에 두 개 들어갔나요? 아이 하필이면 하나 2층이야 이씨 개망했다. 뛰어 내리는 소리 있잖아. 미쳐가지고 제다. Hello, hi guys. 대단하대? 없는 듯? 아 일발전기라 이거 올킬은 좀 힘들고. 빨리 합시다 빨리.
위에 많이 돌았거든. 한 놈 더 있었어. 올라가 귀찮은 이끼. 슉. 25% 20배. 바로 구했고. 잡아라! 어디로 갔을까? 발자국이, 아, 지금 지금까지 있었는데 살짝 사라졌다. 여기 있다. 살짝 있어. 저기 뒤에, 발정이 뒤에 한 놈 있는데. 이 친구도 일걸 하긴 했거든. 이래도 2층 견제해야겠지. 우리가 환자 썼잖아요. 빨리 빨리 걸고 빨리 2층, 2층 갈게. 2층 빼고는 안 돌았거든. 칼치 한 명 있어. 아마 4픽이 칼치인 것 같은데. 저기 다친 애 구하러 가거든. 둘 중에 아무나 한 명. 시계면 어떡하지? 에이스를 쫓을걸 그랬네. 시계는 아니네. 칼치는 아니었지. 칼치인가 얘? 확인을 못했는데. 아, 얘가 칼질이. 제 얘기라 시간 날림.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지금 2층 돌아가는데, 이거. 그냥 날아가야겠다. 또 뛰어내렸죠? 얘 잡아야 돼. 그 깜사 한 번 더 차야 돼, 2층은. 나머지는 별로 안 돌아서. 이지. 다음, 얘 데드하드 있었나? 아까 없었어요, 데드하드 얘. 아, 인성도? 근데 판자 썼어, 네 친구가. 죽었죠? 얘 이걸이거든? 바로 또 이쪽으로 점프. 아, 돌아가는 거 아니야? 저기 한 놈 있네. 바로 또 뛰어내렸죠. 25% 이즈백. 와, 이게 나이트메어라 좋다. 2층 올라가기가, 그쵸? 와, 나이트메어라 바로 올 수 있어서. 자, 잡으면 돼. 이쪽 뛰었어요. 얘도 4픽도 칼치면 어떡하지? 뽀개고 먼저. 뭐하냐면 꿈에 빠져가지고 두근두근 소리가 안나기 때문에 오는거 보고하려고 한건데. 아씨. 자, 3,4 다 칼집 빠졌다. 이름은 2층 가야돼 다시. 이놈 잡죠? 깜상 필요해. 이거 돌리면 다 살아나가니까 당연히 이거 돌리는 게 맞지, 친구. 좀 멀리 걸어주자. 깜상 2층 찾아야 돼, 지금. 아, 75% 정도 된 것 같은데? 저기서 치료하네. 아니야, 여기는 걸어서 깜상 찾고 아끼자고, 아니, 이동하는 지금 거. 대체 제발 하고 싶은데 계절앱 이내 25% 이즈백. 25% 이즈백. 마이백 됐어. 지금 거의 20%까지 떨어졌어요. 25% 정도? 처음에 거의 다 돌아왔었거든. 구하러 왔겠지?
근데 안 오고 저기 끝에 거 돌릴 수 있거든? 여기서 좀 캠핑하다가 눈치 보고 이동하는 걸로. 아 근데 안 오는 것 같은데. 아 망 돌렸네 씨. 어디 거 돌렸죠? 아 너무 방심했다랄까? 방금 어디 거 돌렸지? 이러면 곤란한데요. 한 놈은 돌리고 한 놈은 뛰었네. 이쪽으로 뛰었겠지 뭐. 여기 있다. 문을 저쪽에 넣으면 곤란한데. 아 갈고리가 없어. 저기 앞에 있다. 얘 막걸리고 누워있는 애도 막걸리거든? 이거 칠리로 보면 돼. 여깄다. 둘 다 흩어졌어. 둘 중에 하나 살으라고. 이쪽으로 갔는데 아씨 어디를 가야 되나 이거. 어딜 선택해야 되나. 저기가 많이 안 돌고 여기가 좀 돌았거든. 저기 선택할게요. 내가 두 개 돌았거든. 근처 어디 숨어 있는데. 아 여기 거의 다 돌아서 여기 근처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대 멀어 이씨. 문 하나씩 깠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재수없으면 둘 다 받칠 수도 있고. 저기 있다. 둘 다 저기 있다. 아 혼자만 있는 건가? 아 저긴 열었어. 어쩔 수 없어. 미친 대대하다. 자면 나갔네. 근데 지금 제 꿈에 빠져있거든.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꿈에 빠져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여기 사이드로 고양이 발동 안하면서 몰래 숨어가지고 한번 저격해볼게요. 아마 문에서 안 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 구하려고. 아 아주 끝에 서있네 침착하게 이 친구. 근데 이게 완전 위험한 플레이가 뭐냐면 이 녀석이 지금 개구가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불굴일 수도 있거든 사실. 그래서 사실 위험한 플레이긴 했어. 둘 다 다 잡으려고 너무 욕심이었다랄까? 어디 갔지 근데 이놈? 아 나 빠르네. 얼마 못 갔을걸? 불굴이면 벌써 일어났지. 아씨 어디갔어. 여기까지 왔을 리는 없는데. 머리? 여기 끝에서 잡았거든. 근데 소리가 안나. 여기서 잡았거든? 아 설마 아오지 갔나? 보통 그냥 시간 끌려고 아오지 가는 경우 있더라고. 아닌데? 사이드로 갔나? 여긴 아닌데 그러면 뭐 우리 갔디? 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개구 혹은 지렁이. 여기 여기까지 왔을 리는 없는데 어디 갔냐? 소리가 왜 안 나 근데? 문 열린다고? 누워있어 이놈. 문 못 열어요. 나갈 거 두 개. 개구랑 그거. 개구가 어디 있어 근데? 개구 2층 여기 있나? 이거 근데 여기까지 걸어갈 그럴 그게 되는데? 개구 어디 있어? 이거 익히려면 아쉬운데요.
개구가 없어. 사이드에 있나봐. 완전 사이드에. 이놈은 개구 갈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문 반대로 안 가지.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개구. 없어 개구? 큰 집에 있나? 그냥 걸어주라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데 소리도 안 나는구만. 어? 와 여기까지 왔네. 와 왜 소리가 안 나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쉽다. 와 아 도망칠 수 있었는데 그치? 와 여기 왜 소리가 하나도 안 났지? 소리는 나야 되는데. 아니야 아예 효과는 안 받아. 지렁이 안 받는다 했어. 오케이. 마지막에 죽은 놈이 얘인가요? 어 알도 없대. 어 알도 없어. 빨갛다. 좀 할만하네요 이 등가. 그쵸?